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 인천 연수구를 대상으로 해서 대법원이 소위 검정조서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검정조서가 너무나 편파적이고 너무나 부정직하고 너무나 봐주기가 심하고 너무나 양심불량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미디어 A님과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을 모시고 아주 철저하게 또 해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의 신문으로 따지면 특종감에 해당하는 엄청난 그런 중앙선관위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적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미디어 A님 반갑습니다. 고생 예, 많으시죠? 안녕하십니까? 아닙니다. 예, 괜찮습니다. 대검 앞에서 지금 지금 집회는 얼마, 집회가 아니고 이제 1인 10이죠. 예, 대검 앞에 그늘막을 치고 지금 35일째 지금 수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인쇄된 투표지, 그러니까 이미 드러난 그 범죄의 증거들을 따라서 대법원을 강제 압수수색하고 조혜주를 구속수사라는 내용입니다. 예,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예. 계신데, 예. 자,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이제 심층 분석에다가 이제 막 폭탄들이 막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진행을 해 보시죠. 네, 일단 거기 했던 내용들이 조금 또 일부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새로 또 추가된 내용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 미대위님이 또 함께 하시니까 예. 좀또 깊은 내용이 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방금 직전 방송에서는 공 박사님하고 이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보고 진행을 했는데 이제 실물 그 대부분 조서를 같이 보면서 한장한장한장 같이 이제 실물을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대부분 조서를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그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아주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대법원 그 이렇게 인천지방법원 재검표 현장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100명이 넘는 그 법원 그 부장판사들, 그 다음에 법원 직원들, 그 다음에 대법관, 그 다음에 변호사들, 이런 내용들이 아주 이렇게 많지만 실제로 조서에 쓰인 내용은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만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조서를 작성하는 대법관의 의도가 그냥 아주 그냥 필터링 의도였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기록되어야 될 내용에 실제로는 50%도 담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50%도 너무 그냥 과한 그런 후한 평가 같은데 네. 사실 뭐 이번에 56쪽이지만 검증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한 3쪽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3쪽을 가지고 그이 중요한 국가대사에 대한 부분을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사실도 아니고 그냥 거짓을 그냥 그리고 선관위 측이 그걸 옹호하는 듯한 그런 홍보용 자료를 막 실어놨으니까 사실 저는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대부분 조서는 좀뭐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조서가 완전히 어제 뭐 정말 참 아주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으로서는 분노를 느낄 정도로 야, 이따위로 너희들 일을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일반적인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에서 증인이 출석해서, 이렇게 그 언급을 할때그 내용은 진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아주 미묘한 내용인들이니까요. 그 미묘한 내용들을, 이렇게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그 다음에 증인이 말하는 내용, 그 다음에 판사가 물어보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조서로 남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대법원 조서는 대법원이라고 하기에 무색할 지경으로 이 조서의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게 아주 그냥 기록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조서를 쓸 것이면 이 대법원에 그 많은 식구들이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급 법원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조서 내용을 아주 형편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법원, 이 정보를 지고 있는 이 대법원이 분명히 녹음도 했을 겁니다. 녹음도 하고 여러 가지 촬영도 했을 텐데 정보를 지은 대법원이 이 정보를 일부분만을 이렇게 그래서 아주 우리 국민을 종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주인이 허락하는 그 정보만큼만 보아라. 당신들은 국가의 주인이 아니고 그냥 종놈들이니까 내가 주인이 베푸는 은전 이렇게 조금의 이런 정보들만 보아라. 이렇게 조서를 내리는 조서를 배급하는 이런 식의 대법원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법원이 예. 예, 사실 저는 그 대법원을 그냥 저 조서를 처음 볼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제가 이렇게 무슨 격해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대법원 검정조서라고 해서 나왔고 그리고 처음에 그 상태가 공개 상태니까 대중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저는 써야 된다고 보는데 정말 오랫동안 글을 쓰고 또 책을 써온 사람으로서 야, 이거 그 읽는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은 이따위에 검정조서를 써서 내놓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이제 엄청나게 발생했기 때문에 어제 저는 무려 6편 정도의 검정조서에 관한 내용을 내보내고 그렇게 방송을 진행했는데 검정조서를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선관위를 비호하거나 선관위 범죄 행위를 은폐하는 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충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저는 이 대법원에 이렇게 그 조서를 저는 이렇게 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대법원이 대법관의 태도도 물론 이제 그 정말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아주 치사 선택을 해서 검찰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검찰이 87년 민주화되고 난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고 난 이후에 이게 검찰들이 그 선택적으로 수사를 함으로 인해서 대권 후보를 마음대로 정하는 대통령 후보를 마음대로 정하고 대통령 권력을 제 마음대로 창출하는 그래서 저는 군사 정권 이후에 검사 정권이다. 검사들이 후보의 범죄를 수사를 하지 않거나 수사를 해서 아예 그냥 그 대통령을 선택해버리는 이런 검사 정권이 계속해서 한 저는 30년간 창출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대법원이 실제로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만 보여주고 자신들이 재판하고자 하는 것만 재판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려버리고 이 나라의 정의를 아예 그냥 팔아버렸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건 대법원이 이렇게 선택적 판결을 하고 선택적 기록을 한다. 이렇게 된다면 대법원의 가치가 없습니다. 예. 전혀 가치가 없는 대법원이죠. 예.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뭘 그러면 그렇게 비판을 하느냐. 이 부분에서 오늘 조서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조서 신청 분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시환님 조금, 예. 먼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조서에 보면 결정적 하자가 있는데요. 예. 300표 앞에 하셨지 않습니까? 예. 자, 대법원 조서가 오기든, 예, 오기든 아니면 그 실제로 300표가 더 들어있든 간에 이 대법원 조서를 보면 표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조서라고 원고 피고에게 줬습니다. 이미 준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대법원이 법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혀 따지지 않고 중앙선관위를 무조건 편들다가 생긴 비극이다. 창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조시환님 이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대법원 조서라고 이제 그 첫 번째 페이지는 돼 있고요. 여기 이제 그 이때 작성자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법원 사무관 이렇게 있고 대법관 조재현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검증 조서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첫 번째 페이지는 그냥 조서고 두 번째 페이지는 검증 조서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대법원 조서이지만 이제 이 다음부터 이후의 내용은 주로 검증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 가지고 판결을 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시원님 그러면 이제 검증 조서랑 선 조서 앞에 검증이 붙었으니까 검증과 관련해서 발생한 내용을
원고 측과 피고 측에 공정하게 사실적으로 기록한 공식 문서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거하고 공정하게 기록하는 게 이제 이 조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 포인트지 않겠냐 생각되는데 미디어인님 어떻습니까? 지금 그 증인 선설하고 아마 증인이 만약에 진술하면 그 이 조서를 남깁니다. 이렇게 남기는데 그 조서를 반드시 나중에 판사들은 이 그 이 진술의 의미 이 의미를 판결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검증 조서도 마찬가지로 이 기록된 이 증검증 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선거 무효 사유인지 여부를 이 조서의 내용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검증 조서의 내용에 보면 선거 무효라고 볼 만한 내용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냥 예, 선거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유들은 빼버리고 실제로 논란이 안 될 만한 내용들만 실제로 검증 조서에 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 조서 자체가 진실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대법관들이 이것을 가지고 판결문을 작성한다. 그러면 뭐 선거 무효가 아니라 그냥 기각인 거죠. 기각. 그래서 이 검증 조서는 배척돼야 된다. 물론 원고들이 아마 그 당연히 이 검증 조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겁니다. 아마 수정을 요구할 거고요. 하지만 이 검증 조서 기록된 내용만 보더라도 기각을 위한 최선의 몸부림이 아닌가. 중앙선관위의 몸부림을 대법원이 대신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검증조서 문제를 거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검증조서가 그냥 단순한 검증조서가 아니고 대법관들이 이 엄청난 그런 참극에 해당하는 4.15 불법 부정선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일종의 기초작업을 이 마무리하는 것이 해당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여러분들 왜 그렇게 검증조서가 시간을 많이 보냅니까? 라고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리고 판결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부분들을 특별 2부의 가장 연장자에 나가는 그 조재현 대법관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는데 문제는 사실을 기록하면 뭐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거짓이 태반이고 그냥 아예 봐주기 위한 그런 거짓을 만들어내서 집어넣은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 자, 조슈아님, 그러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한번 보시죠. 네. 제일 처음에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원고 측에는 불리하고 피고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상당히 이제 내용이 다, 채워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를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 부분인데요. 그 원고 측에서 이런 내용으로 원한다. 예를 들면 이제 검증 절차에 대한 촬영을 원한다. 통합선거인명부 서버에 있는 통합선거인명부도 대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피고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나오는데요. 그 분류기를 통해서 이미지를 판독을 한 다음에 그 이미지와 그 4.15 때의 이미지, 그 선관위가 제출한 이미지 두 가지를 대조를 해서 어떤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 그 불법 투표지가 있는지, 변조된 것이 있는지를 결과표가 엑셀로 나오게 됩니다. 엑셀 파일.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가 이때까지 줄기차게 주장을 했던 것은 투표지 자체가 이제 그 유출이 되면 이건 이제 그 뭐 비밀 투표라든지 아니면 개인 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핑계를 대면서 말도 안 되는 핑계죠.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이 이미지 유출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폐가 있는 것이 개표 장소에서 이제 그 참관인들이 사진 찍고 비디오 찍고 해가지고 그걸 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지 자체가 공개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기표소에서 누가 누구 찍었는지를 특정이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 기표소를 지난 이후에 투표함 들어간 이후에는 투표지의 어떤 이미지에 대한 유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개인정보랑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안 된다고 이제 부정을 해왔는데 그거에 그러니까 이미지의 반출이 아니고 4.15 때 이미지랑 이제 재검표 당일날 이제 이미지랑 비교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결과를 출력한 엑셀 파일, 결과 엑셀 파일을 달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왜 동의할 수 없는지 그리고 이 피고에 그러면 동의할 수 없음에
그러면 이제 그 재판부에서는 왜 피고의 말을 들어줬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이걸 좀 중요하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계속 말씀하시죠. 예,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선관위는 원본을 삭제했습니다. 노트북 안에 있는 원본을 삭제했다. 그러면 USB에 이제 사본을 옮겨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그 이미지 파일이 원본에 있는 이미지 파일은 삭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원본 이미지 파일은 이미 이 검증일자 이전에 재판에서 선관위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본 삭제에 대한 증거인멸죄에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사본이라고 가져온 USB도 USB가 이제 개표 때에 저장됐던 USB가 전혀 형태가 다릅니다. 그때는 이제 고급의 외장 하드 혹은 이제 SSD 같은 그런 고급 장치에다가 저장을 했는데 이날 가져와서 제출한 것은 싸구려 한 5,000원짜리 USB에다가 담아서 온 거였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완전한 사본이라고 보기 힘든데 이 사본에 대해서 노트북에서 복사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원본이 똑같은 원본과 마찬가지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해시 파일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유는 그날 당일날 이제 그 추출했던 파일지도 이미지 파일만 추출했거든요. 그 부분은 이거 조금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뒷부분에 나온 거 잠깐만 좀 미리 앞서 그 보여드리면 왼쪽에 있는 뭐 사진 조금 왔습니다만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그 재검표 때 파일 그 이미지 파일들을 복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거 보면은 이미지 파일 딱 요거 하나만 복사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개표 현장인데요. 개표 현장에서는 이미지 파일뿐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 분류 로그, 스캔 로그, 해시 파일까지 전체를 다 담은 제일 상위 폴더, ABS라는 상위 폴더를 전체 복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놓고 볼 때 선관위가 당일날 이걸 이제 복사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분명히 중요한 원본과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이라 하더라도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는 파일은 다 빼고 복사했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에 제출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중요한 해시 파일 같은 걸 다 빼고 단순하게 이미지만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은 원본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사본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이거는 조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원본을 삭제했는가? 그럼 원본을 포렌식에서 제출을 하라라는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건 사본이라고 했을 때 사본이 원본하고 똑같다는 것을 그러면 선관위가 증명을 하라 이런 명령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진행하지 않고 디지털 검증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요건을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시아님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근무하고 관련해서는 그 컴퓨터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한 것은 명백한 행법 155조의 증거인멸죄에 해당하는데 그 부분에서 대부분이 어떠한 종류의 그런 태도, 결정이나 이런 부분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 피고가 디지털 증거를 제시하게 되면 그 디지털 증거가 원본성을 갖고 있는가를 부분을 입증을 요구해야 될 그런 책임을 대부분이 갖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그걸 전혀 안 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것만 보더라도 대법관들이 범죄를 저지른 거죠. 네. 대법관들이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대법관들이 직권 남용이 아니고 하다못해 핸드폰을 그 압수를 하더라도 그냥 경찰서에 가면 그냥 그 디지털 검증, 포렌식 검증이 기본인데 그 원본성을 검증하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그 위조, 변조된 증거물을 가지고 재판에 활용한 그 죄는 대법관들이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법훈련을 어떻게 받았는지 나는 법대를 안 나왔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위변조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재판부에 활용하는 그런 대법관들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투표지 이미지 원본 파일이란 것은 선거 무결성을 검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그 가장 중요한 그런
증거물인데 그거를 삭제하고 없습니다 하고 하면 그렇게 하면 누가 없앴냐 왜 없앴냐 이런 부분을 왜 그 증거 인멸죄를 안 따지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내가 볼 땐 정신들이 있냐 이야기예요. 법기술자들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무리 법기술자들이지만 법이라는 것이 상식 하에서 나오는 것이지 무슨 화성에서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범죄자들인 게 대법관들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법을 준수해야 될 사람들이 선관위와 공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사법적 단죄가 안 되겠냐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볼 때 법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언급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원본성에 대한 것은 대법관 판사들이 그 봉인 상태의 그 흥결이었기 때문에 이 투표지는 진본이다라고 아예 그냥 단정을 하고 지금 재판을 진행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디지털 이미지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 이미지가 봉인을 이렇게 종이 투표지의 원본성을 위해서 봉인의 절차를 거치고 그 봉인의 여부, 그 진실성 여부를 이렇게 따졌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디지털 파일도 그 실제로 그 원본성, 진본성에 대한 그 따졌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버려버린 거죠. 그 절차를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봉인도 안 돼 있는 그러니까 투표지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봉인도 안 돼 있는 디지털 이미지 파일 가져와서 그러니까 그냥 길에서 주워온 그 파일을 가져와서 그냥 실제로 투표지 이미지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그런 식의 어떤 재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그 USB 파일에 들어 있어야 될 파일은 실제로는 그 한틀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입니다. 그 분류기 시스템에서 그 분류기 안에 들어가 있는 위조 지폐 감별용 스캐너입니다. 위조 지폐 감별용 스캐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00dpi 이상의 고해상도 이미지가 1차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반드시 그 컴퓨터에 담았을 것이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담아서 다시 이용, 담고 난 이후에 다시 이렇게 재처리 했을 텐데 원본 이미지라고 한다면 아주 300dpi 이상의 아주 고해상도의 이미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들어있다 이렇게 되면 이 중앙선관위가 조작한 것이 백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아주 흉악한 짓을 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그래서 시청자분도 네. 원본성에 관한 부분은 실제로 종이 투표지에 봉인을 뜯는 거, 봉인을 확인하는 것 절차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파일의 진본성에 대한 부분은 마찬가지 봉인을 뜯는 형태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을 대법원 재판관들이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안 들은 척을 한 거죠. 예. 여러분 이거는 이제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긴 하지만 이 검정조서에서 결정적 하자에 해당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들 결정적 하자 가운데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검정조서를 썼느냐 지금 대법관들이 어떤 범죄에 관여되어 있는지를 부분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조재현이나 아니면 박정화나 아니면 천대엽이나 이 모든 대법관들이 소위 공범관계에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 이미지 파일 삭제입니다. 이게 4월 15일에 생성된 컴퓨터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한 거죠. 삭제한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죄. 그건 인멸죄의 그 방조나 묵인한 거죠.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원본성을 확인하지 않는 죄. 그건 기본적으로 위변조된 증거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 재판부에 활용했으니까 그건 뭐 형법상의 그야말로 거의 범죄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그 대법원 관계자들이 이 방송을 저는 모니터하고 있을 거로 보는데 우리 대법관들을 왜 그렇게 깝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범죄자와 똑같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중앙선관위가 이것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그 지난 4.15 그 총선 이후에 보관되어야 될 문서들을 광범위하게 폐기를 했습니다. 폐기하고 은폐하고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지난 원전 그 파일을 아예 그냥 삭제한 것 마찬가지로 중앙선관위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철, 심지어
부여 청약 투표지, 진짜 투표 보관되었어야 될 투표지마저 쓰레기통으로 다 보내버리는, 찢어서 다 보내버리는 그런 아주 그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 한 명도 기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관위가 이렇게 자신들의 그 범죄 보관되어야 될 문서를 이렇게 폐손하고 은폐해버리고 찢어버리고 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기소되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대법관들이 공범으로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중앙선관위의 그 이 은폐 폐기 이런 자료 폐기들 보관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폐기하는 이것들 보면 형법 조항들을 찾아 법률 조항들을 찾아가 보면 중앙선관위가 자신들을 단죄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전부 다 비껴갈 수 있도록 대단히 그런 그 지난 시간 오랜 시간을 그 국회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중앙선관위 자신들의 범죄는 처벌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왔다. 심지어 정보에 대한 보안에 관한 법률을 국정원 법에 보면 중앙선관위만 빠져 있습니다. 정보통신에 관한 보안을 지켜야 될 그 기관에서 중앙선관위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삭제하고 그다음에 조작을 하고 위조가 변조가 되었다 하더라도 처벌조항이 없는 거죠. 처벌조항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비밀을 누설했다고 해서 이 중앙선관위만큼은 예외 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이제 중앙선관위 측의 입장은 4.15 과정에서 스캔으로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재판부와 원고 측에 제공하는 것은 그냥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전산 조작이라든지 대규모 위조 투표지 투입이라는 것이 백일화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감추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대법관들이 공모화해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 명확히 정리를 하고 예. 저는 대법관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 결국은 대법관들은 현행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판사들이지 않습니까? 현행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 부분 특히 이제 이 USB 그러니까 이미지 투표지 분류기의 이미지를 보관해야 될 의무 그리고 그것을 훼손할 경우에 처벌 조항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명확하게 없습니다. 없고 단지 그 이 재판 그러니까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보관하여야 된다 그 전체적인 어떤 그 포괄적인 법률만 있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보관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 조항이 없다 보니까 지금 대법관들이 자신들이 이것을 그러니까 처벌할 조항이 없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아주 그냥 비틀린 재판을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예, 그 다음 넘어가시죠. 가장 중요한 쟁점을 우리가 네. 이야기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선거인명부, 이것도 이제 좀 새로 좀 제가 체크를 한 부분인데요. 선거인명부의 봉인 상태가 좋지 않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저도 그때 이제 웅성웅성 하면서 막 이제 그 변호사들이 모여드는 장면을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작은 해프닝 정도로만 얘기를 해버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투표지도 마찬가지고 선거인명부도 마찬가지인데 봉인을 상태를 봤을 때 봉인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아 이건 봉인이 엉망이 되었다라고 이제 한번 사진을 다 찍은 다음에 그 다음 절차를 그대로 문제 없이 진행해도 되는지 이 부분이 저는 이제 그 법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또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투표자 수가 왜 이렇게 바뀌죠? 투표자 수는 이게 이제 선거인명부상으로 선거인명부상하고 투표자 수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앞에 숫자는 네. 선거 이전에 확정된 유권자 수 같고 뒤에 것은 개표 상황표에 기반을 둔 유권자 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이제 자세하게 더 분석하고 싶어도 자세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써놨는데요. 원본 사진도 없고요. 선거인명부에 그럼 이렇게 수치가 틀려진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투표자 수가 이제 저도 추측은 그렇게 합니다. 추측은 그 선거 전에 확정된 것과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비교 대조군은 이제 그 전체를 다 개표 상황표 같은 거 이 두 가지를 비교한 것으로 저도 추정은 되는데 실제로 뭐가 뭐를 비교했는데 왜 이렇게 인원이 달라진 것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도 없고요. 사진 찍은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것이 달랐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럼 그 다음 단계의 검증으로 넘어갔다. 이런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그거 한번 보시죠. 그 우리가 이제 공병호 TV에서도 좀 자주 내보냈던 그 시스템 전문가 K씨. 예, K씨 분석에 따르면은 그분이 집중적으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통계 시스템을 다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규명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지금 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전에 확정된 투표자 수하고 그다음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 개표 상황표에 대해 드러난 그런 유권자 수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는데 전산상으로 보면은 사전투표라든지 거소선상투표라든지 아니면 뭐 제외국민투표에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뭐 두 명이 많고 뭐 세 명이 적고 뭐 이런 현상이 관찰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걸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디어이님은 이 숫자를 보고 확정된 유권자 수와 개표 상황표에 기반을 둔 유권자 수의 차이로 보는 거죠. 지금 이 한두 표 차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요. 1586, 1585 이렇게 한 표 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표 차이는 뭘 의미하냐면 조작을 했다는 그 간접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586표가 다 가짜일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 숫자 하나의 차이가 아니고요. 앞에 그 조작을 하다 보니까 끝자리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586표가 돼야 되는데 1000표만 남겨놓지는 않는 거죠. 1000표 남겨놓으면 누가 봐도 조작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1586에 맞게끔 표를 맞춰 놓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제대로 맞춰 놓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재가 되고 잘못 오기재되고 이렇게 숫자가 맞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미디어이님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이제 제가 볼 때는 동춘 1동 제3투표소의 투표자 수는 1345명. 이거는 선거가 이제 시작되면 며칠 전까지 유권자 수를 확정해야 되니까 이 확정된 유권자 수고 그다음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제 개표 상황표에 나타난 표가 1343표인데 이 두 표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아이고 뭐 한 표 뭐 두 표 사람 쪼잔하게 뭐 그게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디어이님이 정확하게 지적했고 또 어제도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 한 표 두 표가 아니고 전체 차원에서 엄청난 조작이 일어났고 그 조작을 다양한 방법으로 그 조작을 숨기기 위한 그런 격자 줄이기가 있고 난 다음에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맞출 수 없는 끝 단위가 한 표, 두 표, 세 표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드러난 거기 때문에 표수가 차이가 한 표다, 두 표다 전혀 의미가 없고 그것은 바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작이 일어난 것을 그 이 증명하는 그런 일종의 숫자 증거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마 수개표 할 때는 이렇게 착오가 예전에도 있었는데요. 그 예전에 이런 착오들은 또 이렇게 착오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오기라든지 숫자 오기라든지 아니면 전달의 오류라든지 이런 오류들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그 이렇게 한 10년 이후부터 전산화됐습니다. 전산화되어서 실제로 이 자료들은 전산 자료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숫자가 틀리면 안 됩니다. 숫자가 틀릴 수가 없고 그리고 심지어 이게 저희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이 숫자에 대한 그 정보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디지털 정보로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틀린다 이야기는 디지털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조작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난다는 거죠. 디지털 정보를 주고받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조작이란 큰 그 변고가 발생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점검물이나 흔적으로 이런 수치의 차이가 났다. 조슈아님 그다음 이제 주제를 한번 보시죠.
네, 이거 뭐 조금만 저거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 예, 하시죠. 그 방송할 때 이미 당선자가 몇 표 대 몇 표로 당선될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개표 상황표보다 먼저 발표된 데이터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작업이 필요했느냐? 이미 몇 표 대 몇 표로 각 투표소마다도 투표수를 다 이미 다 정해놨을 텐데요. 그러면은 그 숫자에 맞춰 나가야 됩니다. 맞춰 나가야 되는데 투표지 분류기로 미세 조정을 했을 때 분명히 마지막에 한 표씩 몇 표씩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몇 차이가 없게 다 조절했다가 마지막 한 10표 남겨놓고 또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맞추는 건 이제 불가능해져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몇 장 정도는 실질적으로 약간 수작업이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오류가 남을 것으로 이렇게. 자, 그럼 제가 요약을 하고 그다음 넘어왔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제 발표하는 선거 통계 시스템,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이 급히 다 내려버렸습니다만은 왜 내렸는가 하니까 그 당시에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공론화되니까 공병호 TV에서 계속 발표를 했거든요. 차이가 얼마나 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추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전산 조작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뭐 미세 조정이나 투표함에 그냥 위조 투표지 투입이나 이런 것으로 다 메우다가 마지막 끝단에 남은 거를 결국은 최선을 다해서 메웠는데 그중에 이제 실수가 발생해서 표가 나오는데 이게 그 인천 연수구를 사례만 아니고 전국에서 다 관찰이 됩니다. 예, 전국에 다 관찰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시스템 전문가 KC가 방대한 그런 거를 다 동원해가지고 파악해서 이 문제와 유사한 것을 발표했으니까 다음에 또 공병호 TV를 들어가 보셔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주제 한번 보시죠. 네, 그 다음은 내용인데요. 종이 걸림 현상이 빈번히 발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엑셀 표 가지고 당일 투표한 곳 여러 군데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여러 군데 조사한 걸 딱히 이제 따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당일 투표지는 분당 80에서 100매 정도로 분류를 해냈고요. 원래 선관위가 이제 정해놓은 수치는 분당 400매입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지도 제대로 분류를 못 해내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사전 투표지는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일 투표지도 사실 인쇄가 맞거든요. 당일 투표도 인쇄고 상당히 빳빳한 종이었고요. 사전 투표지도 인쇄에다가 빳빳한 종이었다. 근데 왜 사전 투표지는 더 심하게 분류가 잘 안 되었는가? 이걸 실제로 거기 참관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확인했습니다. 사전 투표지만 계속 이제 걸림 반복이 이제 심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쇄 전문업자도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용지가 두꺼우면, 이제 원래의 규격대로 이제 분류를 하게 돼 있는 모든 설계가 돼 있는 이 장비가 용지가 조금만 두꺼워지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이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비규격 용지가 될 때는 그 이 투표지 분류기에 오작동이 굉장히 심해지는데 이제 그런 종류의 주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오류가 속출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뭐 다들 난감해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그렇게 오작동이 심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조서에 기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그냥 떼우고 넘어가는데, 아까 그 미디어A님이 그 대화 중에 나왔던 천대엽 대법관에게 투표지 분류기 오작동을 어필했던 문제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여기 보면 1조라고 생각하는데 1조에서 분류기가 실제로는 100표 묶음을 집어넣었는데 100표 묶음을 100장을 제대로 세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조서에는 아예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아예 제외를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지 분류기가 아예 100장을 100장으로 세지 못한다. 이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이것은 조작이다. 선거 무효다라고 명확하게 국민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예 빼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분명히 제가 뒷장에 보시면 사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잠깐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예. 네. 뒷장에 예. 몇 페이지냐면요. 예.
59쪽부터입니다. 59쪽부터요. 예. 자, 59쪽부터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 투표지는, 2번 표만, 아니면 1번 표만 고무줄로 100장씩 묶여 있습니다. 100장씩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투표지 분류기에 넣으면, 한 캐비넛, 그러니까 100장 묶음으로 투표지는 분류합니다. 그래서 한 캐비넷으로 모두, 몰려가야 됩니다. 한쪽으로 싹 몰려가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심지어 이 표는 정상적인 투표지입니다. 그러니까, 미분류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렇게, 미분류, 그 다음에 오작동표가 아니라 전체 정상적인 표만 이렇게 따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장을 탁 집어넣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100장 묶은 칸으로 다 가야 되는데, 1분표로 다 가야 되는데, 심지어 이 100장을 집어넣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채 한 두 번도 되지 않아서 바로 98장을 세워버렸습니다. 100장을 못 센 거죠. 그러니까 두 장이 미분류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표는 이미 개표할 때 100장 모두 정상적으로 분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장이 재검표 현장에서는 두 장이 미분류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이게 무슨 분류기냐라고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98장으로 세는 투표지가 되면 되겠느냐라고 항의를 했고요. 그러면 국민들은 모두 100장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98장이 되느냐. 뒷장을 보시면 사진을 이렇게 아래로 보시면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심지어 이렇게 돼버립니다. 100장을 1번 표만 100장을 넣었는데 이렇게 거의 60장, 40장으로 나눠버렸습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면 투표지 분류기가 전혀 분류기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조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100장은 100장이 아니었다는 것의 방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다라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국민들을 대국민을 속였다. 이 사실을 저는 반드시 조서에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이 캐비넷 한 캐비넷에는 100장이 분명히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60장만 들어올 수 있느냐. 심지어 98장. 98장은 그래도 좀 약과입니다. 심지어 60장으로 보이는 저 투표 이동은 도대체가 뭐냐라고 제가 말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혀.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정리하고 이제 지금 이제 두 분이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저 미디어인님이 지적하신 그 핵심적인 상황은 이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용하고 있는 지금 투표지 분류기라는 것이 오작동률이 아주 높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100장이 그냥 개함부에서 그리고 개표소에서 새로 세는 게 아니고 100장 묶음을 특정 후보를 묶어가지고 고무밴드로 묶은 것 한 번 그러니까 개표장에서 통과한 것을 넣었는데도 60장 대 40장, 98장 대 두 장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것은 달리 이야기를 하면은 대한민국의 중앙선관리위원회 사용하는 투표지 분류기가 투표지 분류기로서는 전혀 사용될 수 없는 기계를 갖고 사용하고 있다. 그럼 왜 그런 기계를 쓰겠느냐? 그것은 바로 조작의 용이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수단이다, 도구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점을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미디어이님이 천대엽 대법관을 직접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이런 기계를 사용할 수 있냐. 그러니 조서에 남겨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그 조서에 남기지 않았던 겁니다. 항의를 했고 분명히 천대엽 대법관이 실제로 분류기 오작동 현장에 걸어왔습니다. 와서 설명을 들었고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아예 삭제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말씀하시죠. 예, 요 밑에 아래 보시면 노트북에 저 그 메시지를 보시면 3번 적재함에 100매를 제거해 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조금 예. 올려가시죠. 예. 예. 조슈아님 조금만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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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 3번 적재함에 100매를 제거해 주세요 돼 있는데 3번 적재함에 100매는 100매가 아니고 60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기계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가 우리 국민에게는 100매로 이렇게 보여지게 하고 실제로는 60매도 되고 98매도 되는 아주 조작기였다는 사실을 이미 들켰습니다. 들켰으면 조서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기록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투표지 분류기는 영원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조작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그냥
사용할 수 없는 투표지 분류기를 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그런 사실도 중요하고 그런데 네. 또 한 가지는 그런 현장에서의 발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참관인 당사자였던 미디어 A님이 천대엽 대법관을 찾아가서 또 천대엽 대법관이 직접 받고 와가지고 그래서 조서에 남겨주십시오 하면 조서에 남겨야 되잖아요. 조서에 남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실은.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또 뭐가 있었냐. 투표지 이미지 원본 파일을 4월 15일에 생성된 것을 없앴습니다. 그때 이동환 변호사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실을 반드시 조서에 남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그러나 검정조서를 보면 어디에도 그런 사실이 기록이 안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번 그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제점이라 이런 것도 함께 지적하지만 검정조서가 너무나 부정확하고 너무나 선관위를 옹호하고 비호하기 위한 그런 공문서로 작성됐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조재현 대법관이나 그 대법관 3인이 이런 식으로 검정조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당신들이 앞으로 살리려고 그렇게 하느냐 이야기죠. 그 점을 분명히 또 지적했고 그다음에 조슈아님 앞에 두 장을 더 넘어가 보시죠. 자 조금 더 올라가시면은 이제 조슈아님이 이야기한 것을 내가 한 번 더 확인한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두 다발이 있는데 이게 두 다발이 투표지 분류기를 처음 통과하는 그런 투표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투표지에 넣으면은 순식간에 100장으로 분류가 돼야 되는 거죠.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투표지가 개표소에 없었던 투표지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목격하시는 이 투표지가 투표소에 없었던 투표지란 겁니다. 이 엄청난 범죄가 발견이 된 겁니다. 없었기 때문에 다시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시켰는데도 60장, 40장, 98장 두 장에 마구 오작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인천 연수구에서 6월 28일 날 투표함을 까고 우리가 본 12만 장은 거의 전부가 가짜 투표지라는 겁니다. 위조된 투표지라는 거죠. 그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자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조슈아님. 네. 그리고 이제 USB를 제출을 했습니다. USB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선관위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뭐 아까 좀 그 전에 페이지였습니다만 USB를 노트북의 거는 삭제하고 굳이 원본 사본이라는 말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USB 노트북에 있는 건 삭제하면서 USB로 복사를 했다. 그리고 그 USB를 제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출을 했던 USB를 제가 봤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아주 저가의 USB였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이런 고가의 USB 이게 이제 외장하던데 요즘 새로 나오는 겁니다. 아주 비싼 건데요. 어쨌든 이제 각 그 개표장마다 다른 뭐 이런 SSD USB나 여러 가지 다른 걸 쓸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런 저가의 USB는 쓰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옮겨놨다가 또 다시 이쪽으로 또 옮긴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옮기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본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해시 파일 같은 건 다 빼놓고 복사를 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똑같은 내용의 자료인지를 검증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예. 그거 이제 제가 까먹기 전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여기 자주 들어오셔서 의견을 남기신 케빈 백님이 아까 한 표, 두 표 그렇게 투표지 수가 차이가 난 것을 두고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우리가 확인한 점에서 투표지는 한두 개 이런 식으로 정수 또는 자연수입니다. 반면에 디지털 데이터 조작은 소수점 이하까지 조작을 하다 보니까 정수 내지 자연수를 딱 정확히 맞아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하나나 두 개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의견을 남겨 참조를 하시고요. 예. 그 다음 조슈아님,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제어용 컴퓨터에 들어있던 원본이 없고 삭제됐습니다. 뭐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원본을 제출하면 우리는 죽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본을 제출했는데 원본과 같은 사본일 수가 없는 거죠. 뭐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생각을 보게 되면 1조 가까이 선거 비용을 쓰면서 저런 이미지 파일 하나 제대로 보관을 안 하고 다 삭제를 해버리는 이런 선관위를 보면서요. 저는 뭐 그냥 이것은 그냥 악의적이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인천 연수구에 12만 표 가량이 그냥 그걸 전부 다 인쇄가 새로 쑤셔 박아가지고 그거를 재판부에 제출해가지고 그걸 쇠가지고 그냥 선거를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지금 선관위 핵심 관계자들이 그렇게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법관들이 공모라든지 협력 관계로 가서 안 되는 거죠. 나라를 죽이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서 아 이게 뭐 내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련이 없는 문제다 이게 아니고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예. 자 그다음에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근데 뭐 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압수수색하면 서버에 있을 겁니다. 원본 파일들이. 예, 그러니까 선관위는 지웠다고 거짓말하지만 서버에 자기들이 지웠다고 하는 원본 파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짜로 조작한 사본 파일도 있고요.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저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어디 아니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제어용 컴퓨터에 있는 원본을 어떻게 삭제하겠습니까? 거짓말도 좀 작정해야지. 내 같은 사람들도 진짜 저 양반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막 생각난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따로 변호사님께 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는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변호사님들께서 좀 이제 알아서 이런 걸 좀 체크하셔가지고 노트북에 있는 원본 파일들을 포렌식을 해서 살려서 가져와라. 그게 진짜 원본이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원본 제출 요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대법관들도 이제 많이 비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뭐 검찰이 지금 뭐 손발이 다 묶였다고 하지만 그 의로운 검찰 좀 없냐 이야기야.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다 조의를 하고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이 국가적 대사 선거를 조작해가지고 불법적으로 권력을 훔친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런 대사 하나 제대로 파헤치겠다는 그런 소위 기계 있고 결기가 있는 그런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검찰이 없냐. 미디어님 지금 이제 며칠째 대검 앞에서 검찰 수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5일째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조혜주 상임위원을 네. 구속 수사라는 거죠. 지금 그 검찰이 수사를 개시만 하면 뭐 일주일이면 다 밝혀집니다. 다 밝혀지고 실제로 대한민국 선거 범죄가 아마 적어도 15년치가 아마 밝혀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이 저는 검찰이 스스로 이렇게 수사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사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검찰 내부에서 분열을 해서 검찰 내부에서 내란이 일어나서 결국 검찰 내부에서 이렇게 균열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수사가 개시되지 절대 그냥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수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이 수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 한 10년 이상의 어떤 선거 범죄가 모조리 드러나는 이런 아주 그런 혁명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범인들이 대법관 그다음에 앞에 전직 검찰총장 그다음에 지금 현행 대통령 그다음에 국회의원 전원 뭐 이런 식으로 범죄자들이 너무나 뻔히 특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검찰 내부에서 수사할 용기 있는 검사 결국은 용기 있는 검사가 아니라 정말 내부에서 분열 내부에서 다툼 이런 것이 생겨야만이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결국은 이 수사는 자신들이 하고 싶어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강제로 수사하게 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 강제로 자신들이 강제 당하도록 저희는 검찰 앞에서 35일째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검찰이 스스로 알아서 수사를 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미디어인님 말씀을 참 잘 하셨는데 여러분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서 정신을 압박을 해야 되고 정말 뭐 여당의 대권 후보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현재 야당의 그런 대권 후보로 나서신 분들은 정말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대권 후보가 되고 물론 당선될 리도 만무합니다. 이런 선거제도 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당의 대권 후보들에게 적극적으로 압력을 행사를 해야 되죠. 부당한 압력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사실과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 힘을 모으는 작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제대로 된 정보를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것이고 생활인의 개개인들이 힘을 결집해가지고 대권 후보 그러니까 좋은 콘텐츠들은 다 실으셔가지고 국민의 힘에도 그냥 뭡니까 댓글도 달고 지금 이제 뭐 홍준표에도 댓글이 중지가 됐고 또 그다음에 누구죠? 예, 이준석이는 오래전에 댓글이 중지됐고 예. 그래도 다행인 것은 김기현 씨는 꾸준하게 댓글을 올린데도 그렇게 그냥 차단을 안 하더구먼 그래서 기특해요. 예. 내가 그거 바쁜데 내가 콘텐츠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인재 씨한테도 올리고 원희룡 씨한테도 올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죠. 이게 남나라입니까 이게. 우리나라죠. 선거를 여러분들 훔칠 수 있으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걸 내가 그 바쁜 사람이 콘텐츠 만들어서 그걸 다 붙지 예? 카피 페이스트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내가 참 오늘 여기 저 들으시는 분들은 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애국활동이라는 것이 미디어 A님처럼 앞에서 그냥 계속해서 농성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런 것까지 있으면 또 구독도 이렇게 좀 독려를 하고 밴드에도 올리고 카톡에도 올리고 이제 이렇게 가면 망하면 이제 비참해집니다. 당장 뭐가 오겠습니까? 경제 위기가 오겠죠. 베네수엘가 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가 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아무튼 야당 후보들이 황교안 후보 같은 사람들이 윤석열이나 최재형 씨가 조인하면은 검찰이 움직이죠. 윤석열 씨 이 방송 좀 보고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은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는 중에 발생한 4.15 부정선거다 보니까 부정선거의 책임에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4.15 총선에 가장 제일 큰 책임이 윤석열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은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이렇게 그래서 윤석열은 이 선거 부정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런 방구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 뭐 전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이게 네.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도 화끈해요. 당신 뭡니까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도 그렇게 쓴소리들이 많았지만 황교안 씨가 직접 났으니까 그래도 뭐 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서 매몰비용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잘못 내린 그런 결정을 가지고 계속 그냥 그 본전 생각 때문에 가는 것은 나중에 파국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의 문제이고 진실의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문제에 입을 다물게 되면 인생 전부가 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선거 부정 문제에 입을 다물면서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정의로운 그런 칼럼을 쓰고 말을 하더라도 다 그 자체 인생 전체를 다 거짓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선거 부정 문제에 입을 다물면은 그가 뭐 고관대작이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사실과 진실에 침묵하는 자 범죄자 이상 이하도 아닌 거죠. 자, 다시 말씀해 주시죠. 네, 조금 이제 잠깐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속도가 이 정도 속도로 진행이 되면, 오늘 방송 한 2시간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좀
뭐 괜찮은지 아니면 뭐 조금 좀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 작은 차원 하시고 또 그거 하면 또 끊고 내일 또 7시에 또 오전 7시 하면 되니까 있죠. 여기서 네. 더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는 잘 알지만 또 시청하신 분들한테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계속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 그대로 이제 쭉 진행하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변호사 분들 중에서 몇 분이 이제 이 지적을 했습니다. 대량의 인쇄로 추정이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이제 대량 인쇄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부분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뒤에 나오겠지만 심지어는 이게 대량 인쇄라고 하면 몇 개만 감정해서 이걸 밝혀내는 게 무의미하게 이제 무의미한 부분도 있는데 감정을 하겠다고 이제 선택된 그 인쇄 그 투표지들만 일부만 나눠놓고 나머지들은 이제 다 선관위가 가져가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있었다. 좀 심각한 부분들이죠. 자, 이후의 조치는 뭐 감정이죠. 감정을 예정하고 있다. 뭐 이 정도 내용이 아마 조치 내용입니다. 네, 그 감정을 하겠다는 건 이제 좋은데, 그 예를 들면 뭐 빳빳한 것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뒷부분에 이 부분은 그럼 뒷부분에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겹치는 부분이어가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QR 코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이제 그 했던 그 실질적인 디지털 검증이라고 하면 QR코드는 기본으로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미지 대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4.15 때 이미지 그 물론 이제 뭐 위조가 됐으리라 보지만 어쨌든 원칙은 그렇다는 겁니다. 4.15 때 이미지하고 당일날 이제 투표지들의 이미지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는데 QR코드만 보고 같은지만 비교하면 이게 의미가 없고 같은 QR코드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도장이 여기는 일본 후보 찍혔고 여기는 이번 후보 찍혔는지 아니면은 일본 후보와 똑같이 찍혔는데 여기는 도장이 이렇게 찍혔는데 여기는 도장이 돌려서 찍혔는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이미지 대조였는데 그것은 절대 못하게 저 허락을 하지 않았다 선관위에서. 그러면 허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재판부에서는 뭐 그냥 그러냐 하고 그냥 선관위 편을 들어줘 버렸다. 그러니까 그런 조슈아님 보시죠.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조슈아님이 그 참관인으로 보신 것 그걸 정확하게 조서에 기록을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원고 측은 이미지 대조와 QR코드 대조를 동시에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선관위 측은 이미지 대조는 어떤 이유로 절대 무슨 이유로 절대 불가하다고 하던가요? 아,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예,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여기 그 말은 나와 있는데 원고 측에 제공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 끝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그게 굉장히 핵심 쟁점 사항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검증 조서를 보면서 선관위 측에 불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핵심적인 그리고 논쟁적인 그런 사안들은 다 제거를 한 거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검증 조서가 되냐 이야기죠. 선관위의 그냥 홍보 자료지. 그 피고가 원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그 피고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이렇게 검증을 하겠다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고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허락한 것만 하겠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고요. 실제로 이 QR코드 문제는 그냥 우리 집 돼지가 몇 마리인지 세보는데요. 실제로는 50마리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세보고 50마리 그래 맞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 돼지 안에는 옆집 돼지가 있는 거죠. 실제로는 옆집 돼지를 끌고 와서 뭐 한 20마리가 옆집 돼지가 있어도 뭐 QR코드 가지고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네. 말씀하시죠. 지금 그래서 예, QR코드 문제는 그냥 돼지 50마리 세고 그 돼지가 다 우리 집 돼지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는 이미 우글우글 남의 집 돼지, 뭐 파란 돼지, 빨간 돼지 다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거를 이제 제가 조금 더 받아들이면 가짜 투표지, 진짜 투표지 다 믹스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냥 전체 표수만 그냥 맞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예예. 예. 네. 자 조슈아님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지금 아마 그 대법관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보호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검정조서의 그 귀한 3페이지 검정결과의 최상단에다 올린 것이 바로 사전특필지 QR코드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조재현 대법관이 갖고 있는 저의, 예, 불순한 저의가 이 사람들이 결국은 앞으로 판결을 어떤 식으로 끌어가겠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이미지 대조와 QR코드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갔습니까 원고죠. 그걸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 이미지 대조를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건 저기 제가 좀 늦게 합류를 했기 때문에 미대위님이 좀 더 자세하게 알 것 같은데요. 그 프로그램, 그 검증 프로그램, 원고 우리가 만든 원고 측이 만든 네. 검증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작성 그 제작 과정을 아니, 제작 과정이다 보다 그 프로그램이 네. 이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 이런 걸 요구했다. 네. 그 지금 그 대법원이 아마 허락만 했었으면 그 실제로 이미지 대조를 합니다. 이미지 대조. 그러면 이 원본 파일 A 파일과 B 파일이 있으면 A 파일과 B 파일이 동일한 그 사진을 찍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동일성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이미지 하나 그러니까 점 하나 찍힌 것까지 바로 비교가 됩니다. 사람은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인식을 못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그대로 그냥 이 두 개의 파일 중에 점이 아주 작은 점이 찍혀서도 바로 판단해서 요것을 오점이 하나 찍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부분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를 하지 않습니까? 숨은 그림 찾기를 아예 지능으로 컴퓨터 프로그램화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그림을 바로 찾아낸다. 어떻게 찾아내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이미지를 조각을 내버립니다. 이 이미지를 500조각을 내고 이 이미지를 500조각을 내서 이 조각을 다시 다 비교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조각 중에 틀린 조각이 나오면 바로 그 이미지가 틀리다라고 표시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숨은 그림 찾기는 컴퓨터로 하면 거의 뭐 1초 이내에 바로 찾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더 기능이 있었던 게 뭐냐면 투표지가 12만 장이 있습니다. 12만 장을 전부 분류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을 투표한 그 투표지가 아니라 표기구, 기표구, 기표 도장에 이 방향에 따라서 12시, 뭐 1시, 2시, 3시, 전부 이것을 소팅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논리상으로는 이 기표구를 들고 찍었을 때, 자, 12시 방향으로 향하는 투표가 몇천 표, 그 다음에 1시 방향으로 향하는 투표가 몇천 표, 이렇게 해서 아예 기표 도장의 모양의 방향을 가지고 전부 분류를 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위조된 투표지, 그러니까 똑같은 이미지가 만약에, 100장이 그 이미지가 그냥 똑같다. 표시 방향이라든지, 뭐 모양이라든지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똑같은 그 투표지가 100장이다. 그러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장은, 아니, 이미지가 다 똑같다면 이것은 100장을 묶어서 이 100장은 결국은 위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은 QR코드하고 이미지 대조를 동시에 두 개의 데이터가 투입되게 되면 바로 대조가 가능하네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예. 예, QR코드의 그 마찬가지 QR코드의 그 값은 얼마든지 읽어올 수 있습니다. QR코드가 모양은 달라도 같은 값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QR코드가 모양이 같은지를 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값만 봤단 말이죠. 예, 값만. 추출한 값만을 보고 있는데 이 QR코드가 이 모양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다르면 다르다는 것을 찾아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기능, 핵심적인 기능이 두 가지를 그 선관위 받아들일 수 없겠네요. 그걸 받아들일 수는 죽겠네요. 첫째, 이제 동일한 투표를 그냥 자동으로 뭐 네 표, 다섯 표가 같은 표입니다라고 그냥 찾아버리면 이 선거 무효로 판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이미지를 네. 그 상호 대조하거나 이미지 특성을 그냥 순식간에 변별하는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원고 측인 민경욱 전 의원 원고 측에서 자비를 들여가지고 프로그램을 준비해 갔지만 그것을 선관위 측은 결사적으로 반대했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QR코드의 그냥 번호, QR코드의 모양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을 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그냥 순식간에 그냥 그 상호대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네, 이번에. 예, 그 기표 도장, 그 다음 QR코드. 그러니까 내라도 절대 못하겠네요. 내가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그거는 허락을 할 수 없겠네. 그 이미지 그 프로그램 안에 그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2021년 이렇게 축적된 어떤 그 기술입니다. 이미지 처리 기술인데 그것이 이제 동원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위조 수표 감별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얼마든지 수천 장도 다 가려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동원되면 사실은 감정 자체가 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을 그냥 사용하도록 허락만 했으면 감정의 절차에 갈 필요가 없고 그 선관위에서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만들어내는 분류행 값을 그냥 소팅해서 자료로 받아봤으면 그냥 감정 절차가 갈 필요가 없었다. 비용을 드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조슈아님, 그 어제 인터뷰했는데 너무나 그 중요한 말씀을 어제 하셨는데 그 인터뷰 가운데 이제 그거를 만드신 그런 프로그래머가 거의 뭐 확률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그런 샘플 투표지를 가지고는 뭐 판별 능력이 그냥 99% 정도 해당하지만 그날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것도 기표 도장상의 이미지 문제하고 직결된다. 그거 한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이거는 저기 글쎄 미대위님이 더 잘 알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럼 설명을 하고 혹시라도 미대위님이 그 굉장히 지금 QR코드하고 이미지 대조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그 오늘 이 방송은 정말 원고 측 변호사분들도 다 제가 볼 때는 좀 정확하게 들으시고 활용하셔서 국민 여망을 그러니까 좀 예, 말씀하시죠.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샘플이 있어야 됩니다. 샘플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도 실제 표랑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표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요구를 했는데 바로 줬는지 아니면은 뭐 좀 빼다가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열 몇 장 한 몇십 장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가 여기 찍힌 것도 있고 여기 찍힌 것도 있고 여러 가지 QR코드도 다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실제 표의 이미지를 스캔해서 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이제 이미지를 준 거죠. 그러면 이 이미지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인식하는 데 이제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했더니 우리가 또 여기에다가 또 이 그 표 이미지를 근거로 해서 도장 위치를 일부러 다른 데다 찍어도 보고 여기저기 또 다른 그 샘플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의 또 다른 이미지를 또 추가로 또 생성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준 거는 물론이고 우리가 또 새로 다시 만들어 본 이미지에 대해서도 이미지 그 인식 확률이 99.9%인지 모르겠는데 99%가 넘었다. 거의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선관위의 투표지 분류기의 인식 능력을 넘어섰습니다. 예를 들어 선관위가 이런 데 찍혀 있으면은 미분류로 다 보내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이게 이런 데 이름이 이런 데 그 찍혀 있으면 미분류로 갔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이걸 눈으로 확인해서 여기에 이름 있는 부분에 찍혀도 이거 유효표로 확인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이름에 있는 것까지 나중에 또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 완벽하게 다 체크를 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지 선관위가 쓰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보다 인식률이 훨씬 더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갔더니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일날 이제 실제 이제 선관위가 봉인함을 뜯고 이제 제출 가져온 그 투표지들을 인식을 시키니까 오류가 나는데 오류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는 이렇게 오류가 나는 걸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항의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제 기억으로는 한 30분 이내에 얼른 이걸 수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수정했냐면은 계속 오류가 속출하는 데서 여기 있는 이 이미지에 도장 이미지가 있습니다. 도장 이미지를 선관위가 줬던 이미지를 쓴 게 아니고요. 그날 스캔됐던 이 이미지의 이 도장 이미지, 이 이미지를 이게 진짜 도장이야 라고 다시 학습을 시킨 거죠. 다시 알려줬더니 그때 다시 90몇 프로로 다시 올라간 겁니다. 인식률이.
그걸 이제 급하게 하느라 이제 그 프로그래머께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냐? 우리 그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추측하건데 선관위가 줬던 이미지는 이건 진짜 이미지였을 걸로 추정하고요. 그날 또 그날 열었던 그리고 빳빳한 투표지는 이제 이점사. 인쇄를 이게 도장 자체도 인쇄가 됐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고 이 도장은 그 개표일 날 아니 그 개표일 날 찍혀 있었던 기표소에서 찍었던 그 도장이 아닌 전혀 다른 그 메이커의 도장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잉크의 색깔이 다르다. 그러면 인식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그냥 빨간색입니다. 사람의 눈은 똑같이 빨간색인데 이게 그 사진으로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투표지 스캐너로 인식을 돼가면 이게 그 색상이 상당히 세밀하게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는 똑같아 보여도 전혀 다른 색깔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식이 잘 안 되는데 아마 그런 게 아닌가라고 그때 당시에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바로 그때 얘기는 못하고 거기서는 물론 이제 인식률이 떨어지니까 이 프로그램의 오류다, 문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우리는 다시 인식률을 맞추기 위해서 선관위가 그날 가져왔던 것으로 다시 재인식을 시키고 재학습을 시킨 겁니다.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인식률이 높아졌다. 그럼 왜 선관위가 줬던 진짜 이미지와 그날 그 제출했던 그 빳빳했던 종이의 이 이미지는 다르게 인식을 했는가? 여기에 비해서 오히려 우리는 그날 그 투표지들이 인쇄가 아니냐, 도장이 또 가짜가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지금으로서는 그 강력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다. 미디어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참 반나절이면 해결할 문제를 가지고 국가가 그냥 벌써 한 470, 80일을 보내네요. 이런 첨단 기술을 이미지 대조 기술이 그렇게 발전이 돼 있네요, 지금. 지금 그 투표지 가운데 아주 특이한 투표지들이 있습니다. 특이한 투표지가 기표가 모양이 희한한 투표지. 이런 투표지들을 사실은 전량 스캔해서 이미지 비교를 시켜버리면 이 특이한 투표지가 있는지 여부가 판단이 먼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가 아주 특이한 투표지가 두 장 이상이 있다. 예, 아주 그냥 특이한 투표지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표가 천차만별이어야 되는데 똑같이 특이한 투표지가 두 장 이상이 뭐 세 장이 다 발견된다 그러면 이건 그냥 복사본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추적해서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미디어 A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 그냥 이번에 그 저 원고 측에서 준비한 그런 그 프로그램을 돌렸으면은 그냥 그 이번에 제출됐던 그 투표함에 들어있던 투표지 이미지는 소팅이 다 돼가지고 예를 들면 패턴 A, 패턴 B, 네. 패턴 C 이렇게 해서 인간이면 이게 손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천차만별일 건데 그것이 한 뭐 몇십 개 정도의 패턴으로 딱 그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찍은 도장이 만약에 99.99% 똑같다 그러면 이건 인쇄거든요. 인쇄고 그냥 그 인쇄해서 그냥 이미지를 스캔해서 만든 거니까 복사한 거니까 그리고 특히 이렇게 그냥 아주 특이한 그 기표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12만 장 중에 저희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찾아낼 수 없지만 컴퓨터는 뭐 한 뭐 1, 2초 뭐 성능이 좋으면 그냥 1, 2초 안에 찾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같은 표가 이런 이미지가 여러 개 나온다. 그러면 이건 이 선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선거 무효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선거 그 무효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 검증 프로그램을 돌렸다. 그 기능을 뭐 10분 활용했다. 그러면 이 선거의 무효 여부는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확인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절대 그 허용 안 하겠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참 뭐 어떻든 간에 이 뭐 우리가 살면서 사실과 진실을 그렇게 그 파악하려고 하는 의지와 열이라는 것이 있어야 사실과 진실도 보이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참 이런 면을 보면은 뭐 한 100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뭐 1억, 10억, 20억 정도의 국가적 에너지를 이렇게 투입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제 그 말씀들이 아마 시청하신 분들이 너무나 명쾌하게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지금 그 이미지 대조를 결사적으로 반대했는가 이런 부분을 그 QR코드 비교만 하더라도 절대로 QR코드 숫자만이 아니고 QR코드 모양도 함께하는 것도 그것도 이미지 대조
그리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니까 결국 이미지 대조가 사람 잡는다고 생각을 했겠네요. 선관위 측은. 만약에 QR코드는 같은데 기표가 다 1번, 어떤 거는 1번, 어떤 거는 2번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끝나버린 거죠. 그냥, 이건 뭐 그냥, 부정선거, 그냥 확정, 예, 도장 찍고 나오는 그 결과다 보니까, 이미지 검증 프로그램을 조저히 돌릴 수가 없었던 거죠. 예. 어쨌든 참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진행될 때, 재판이 진행, 재판이나 아니면 이제 뭐 검증이나 이런 것이 진행될 때, 선관위가 한사코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있습니다. 한사코 못 하겠다고, 절대 못 하겠다고 하는 게 있는데, 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하면 됩니다. 그것만. 네,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제 그 변호사님들도 좀 이제 그런 이제 눈치가 좀 있으면 훨씬 또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사코 거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거 우리가 준비하러 간 게 있어도 그거 다 그냥 팽개치고, 선관위가 한사코 거부하는 거, 그것만 집중 공략하면 되겠다. 참,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세상 일을 우리가 단정할 수 없겠지만, 뭐, 이 정도로 이제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들의 처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정치인들의 처신, 야당의 그런 그 행보,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이 나라가 이게 망한 거 아닙니까? 불의가 창궐하고 사실조차도 보기를 거부하는 이런 국가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우글우글한 세상에서 그럼 사실이나 정의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아무 그냥 쓰레기 더미처럼 던져지게 되면 뭘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애들을 키워야 되냐 이야기죠. 이거는 정말 내가 볼 때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으면 뭘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냐. 정말 딱한 이야기죠. 오늘 그 말씀을 기술적인 문제를 좀 더 상세하게 들으니까. 지금 대법관이 이제 검증 프로그램을 사실 돌려서도 실제로 판단은 대법관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증 프로그램을 돌려서 나온 결과들이 뭐 이 세상에 이렇게 대법관들이 법원이 몰라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알고 그것에 대한 해석은 대법관에게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결과를 보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대법관이 하시면 되는데 이 대법관은 이 중앙선관위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관리. 도저히 이 결과를 받아들여서 볼 그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받아들면 안 되는 거죠. 대법관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대법관 스스로가 이런 그 검증 프로그램을 돌린 그 결과를 받아서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말은 대법관인데 실제로는 선관위의 하수인들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하시니까 옛날에 그 저 과천청사에 컴퓨터 보러 갔을 때 그때 김상한 변호사가 아 그 건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떠오르네. 아 그 하수인들입니다. 하수인들 제가 관여하지 않으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런 내용이 이제 밝혀진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이거는 공익 재판이니까 그런 좀 의심이 드는 경우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그런 법원이 수사에 준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자, 예, 지금 예. 재판에서 증인이 출석해서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위증을 할 수도 있고요. 진실을 말할 수도 있는데 재판에서요. 이것을 듣는 것이 재판관의 용기입니다. 이것을 증인을 불러서 이렇게 듣는 것이 재판관의 용기인데 이 검증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검증 이게 증인을 부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증인이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 부르지 마라. 듣지 않겠다. 이게 지금 그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의 태도였던 거죠. 그래서 검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검증 프로그램이 무슨 증언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은 절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중앙선관위는 그 주장을 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증인들도 당연히 위증을 할지 그 뭐 진실을 증언할지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은 재판장이 판단하는 몫이지 증인을 아예 출석도 못하게 하는 것은 재판이 아닌 거죠.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허수아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못했던 거죠. 예.
그런데 미디어의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그 검정기일에 참여한 대법관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연장자가 이제 조재현 대법관이고 56년생이죠. 그다음 천대엽 대법관이 58년생이고 그다음에 그런 조재현 대법관이 2017년도에 대법관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추심은 천대엽인데 그 검정조서는 조재현 이름으로 도장을 찍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좀 아는 건 없습니까? 어쨌든 그 이 그 선거 무효 재판부는 어쨌든 합의부니까요. 그냥 그 네 분이 다 뭐 합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 이름을 했든 각 그 네 분이 다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천대엽 대법관의 재판 진행이죠. 재판 진행에 대해서 실제로 그 네 분의 뜻을 그러니까 네 분의 뜻을 받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선관위의 뜻을 받들은 거죠. 중앙선관위의 요구를 받들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이 대법관으로서의 그 재량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쇼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조슈아님 넘어가시고 시간은 뭐 또 다음에 우리가 만들면 되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사안은 분명히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죠. 네, 어쨌든 여기서 디지털 검증이라는 부분이 그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런데 언론사에서는 마치 디지털 검증을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기사들이 우르르 나왔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붕괴할 내용입니다. 언론사에서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식으로 안에서 검증이 됐는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모든 디지털 검증에서 이상이 없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마치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 그러면은 인천 연수구에 민경욱 그 후보는 전혀 뭐 문제가 없었던 것이고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느껴질 수밖에 이제 없게 기사를 다 썼거든요. 마치 보도지침이 나온 것처럼 다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상당히 황당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대법원에서 주도한 것도 뭐 맞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예. 선관위가 주도해서 그냥 언론 풀에 선관위가 언론을 뭐 이렇게 그 던진 게 아니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법원에서 공보실을 통해서 나온 내용이 아닐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조슈아님, 이제 우리가 그 뒤에도 좀 상세하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좀 한번 끊어서 다음번 방송을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한 좀 더 진행을 하고 중간에 끊을 수 있으면은 네. 배춘입 투표지에 대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나 이런 부분을 별도로 제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저기 오늘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하고 다음에 또 방송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네, 그렇게 예.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그냥 조서에 충실하게 그냥 한 예. 5분 정도 더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일 오전 7시는 힘드십니까? 괜찮습니다. 조슈아님 어떻습니까? 아, 네네. 그러면 내일 오전 7시 우리가 조금 더 진행을 하고 내일 오전 7시는 그야말로 조슈아 씨님하고 그다음에 그 저 미디어A님이 발견한 아주 큰 글을 그냥 몇 시간 차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7시. 네, 오전 예. 7시에 예, 조금 더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마무리하죠. 네, 그럼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중요한 증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선관위에 거의 대부분의 투표지를 반납하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예. 이게 보면은 이미지 파일도 다 생성했기 때문에 선관위에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고 측에서 분명히 이야기한 것은 접히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 이런 것도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 전체가 다 대량의 위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거는 이제 이미지를 스킨했다고 분별이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 대상물로 정해진 일부 투표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감정을 먼저 우선 해보고 이건 좀 심각한 어떤 인쇄 대량 인쇄 흔적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다른 그날 이제 정확하게 이것이 이제 그 문제가 있는 투표지다라고 그 확정을 하지 않았던 그 투표지들도 포함해서. 모든 전량의 투표지를 다 확인해야 될 것이 필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 몇 개만, 정말 몇 개 박스만 놔두고 나머지는 그냥 선관위가 다 가져갔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걸 저도 조서를 보고 처음 알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 좀 심각한 우려가 이제 좀, 예, 됩니다. 그래서. 근데 반환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선거 무효 재판이 끝날, 제기가 됐다면, 임기 중에는 이 자료를 보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훼손하거나 은폐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미지 파일이 생성됐기 때문에 결국은 만약에 여기에 또 위변조를 가한다 그러면 이미지 파일과 그 실물을 다시 대조를 하게 되면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힐 때는 이것이 없어질 수는 없다. 예. 없어지진 않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선관위에서 바로 압수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뭐 통과리조차는 우리는 상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져간 걸 가지고 또 다 좀 적당히 구개고 해가지고 앞에 그 저 실수를 더욱더 연구 개발해서 뭐 이거 뭐 며칠이면 당장 다 갈아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뭐 예. 거짓이 거의 몸에 배여가지고 그냥 어느 사람들도 그런 투표 화면에 있는 기표된 투표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투표함을 찍어가지고 넣을 생각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증거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게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서라든지 뭐 관찰이라든지 이런 게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때는 실제적인 검찰 진행이 되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위조를 하면 더 땡큐죠. 오히려 갈아치우면 더 쉽게 범인들을 체포할 수 있다. 아니 우리가 네. 지금 그동안 검찰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보수를 전혀 받지 않는 상태에서 노력해 왔습니까? 지금 네. 이 프로그램도 내 생각에는 오늘 거하고 내일 한 3시간짜리만 검찰 수사관들이 더 앉아서 이렇게 들으시면은 뭐 수사를 무슨 한 옛날 같으면 한 일주일 걸릴 걸 한 시간이면 마칠 것 같은데 뭐 수사 다 해줬지 않습니까? 그냥 조슈아 씨가 쓴 조작 흐름도 같은 거 그냥 놓고 앞에 딱 놓고 그냥 좀 묵은 정진을 몇 시간만 하면 뭐 후원이 다 끝날 건데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요거를 꼭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데, 반환한 표에 대해서, 어제 그 변호사님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내용인데요. 봉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가져가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믿어달라. 뭐, 봉인 안 해도 된다. 되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굳이 봉인을 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고요. 가져가서 이제 미디어님도 얘기하셨지만, 가져가서 이걸 조작을 했을 경우에, 더 심각한 어떤 또 이제 증거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럼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는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봉인을 할 시간이 있었겠지만 굳이 일부러 봉인을 하지 않았다 이것도 조금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선관위가 조작을 추가로도 한다면 제가 선관위라면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 거기 안에 있는 이제 시간이 넉넉하다면 거기에 있는 투표용지들에 대해서 모든 그 투표지에 1년 번호하고 그 도장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체크를 해가지고 그대로 다시 앱슨 프린터로 뽑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다음에 추가로 이제 대량 인쇄가 아니냐. 이걸 이제 전체를 표를 내놔라라는 그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다시 받아서 확인해 봤더니 전체가 다 앱슨 프린터로 망점이 확인된다. 그런 식으로 뒤바뀌어진다.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미 그게 위에도 그 대량의 투표 증거라는 것들이 상당히 나왔기도 하고요. 좀 이제 내일 오전에 할 내용입니다만 각 투표소에서 그 이제 그 4.15 총선 때 선관위 홈페이지에 나왔던 그 수치 데이터하고 이날 그 재검표 때 나왔던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된 데이터가 각 동 투표소들마다 다 뭐 한두 표 다 계속 다 틀립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위조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그대로 그냥 다시 현관이나 반납을 시켜야 된다. 압수를 하든지 반납을 하든지 되돌려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예. 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미디어 지금 예. 그 사전선거 관외 투표지가 300장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와서요. 실제로 재검표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금정조서에
무려 300표 차를 내버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재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대법원이 만들었기 때문에 재검증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봉인하지 않고 이렇게 돌려보낸 것 저는 만약에 봉인하지 않고 돌려보냈는데 그것에 또 장난을 쳤다 그래서 오히려 더 그 차이를 만들었다 그러면 아주 그냥 미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거 무효가 되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저 오늘 정말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두 분 말씀이 정말 그동안 좀 흐릿했던 부분을 좀 더 또렷하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도 이제 미디어 A도 구독을 하시고 또 바실리아 TV도 구독을 하셔서 더 많은 그런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오전 7시에 또다시 만나가지고 배추잎 투표지에 대한 심층 분석 그리고 또 유령 투표지의 발견이 갖고 있는 그 폭발성에 대해서 다시 또 그런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6월 28일 재검표에 대한 대법원의 검정조세에 관한 아주 심층 분석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슈아님 전번에 이어가지고 전번까지 뭐 요약할 필요 없겠죠? 그냥 바로 나가도 되겠죠? 네. 예. 이게 요약본입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 이 주요 문제들을 그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어제는 이제 5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오늘 6번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요한 증거들이 지금 나왔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빨간색 네모 친 걸 좀 봐주시면요. 감정 대상 투표지를 제외한 나머지 투표지에 대해서 오늘 이미지 파일을 다 생성했기 때문에 선관위에 반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대량의 투표용지들이 이 투표용지들이 인쇄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감안하고 이거 감정해서 나머지 부분도 또 감정을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뭐 하지 않겠다 이런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물론 뭐 다른 변호사님들이나 일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또 이제 선관위가 가져갔지만 감정 단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면 또 다시 또 이제 반환을 해서 또 추가적인 감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가져가는지 저는 지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반환한 표들은 봉인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인쇄된 투표지를 전량으로 또다시 앱손 프린트로 인쇄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대량의 인쇄가 이제 그 추정이 돼서 그 다시 가져갔던 걸 다시 가져와 봐라 라고 했을 때 그때는 보면은 이제 만약에 다 바꿔치기 다 끝내놓는다면 망점이 그때는 이제 인쇄했던 게 맞았지만 다시 이걸 반납했을 때는 확인했을 때 망점이 또 앱손 프린트 망점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선관위가 어떻게든 한사코 어떤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그 과천에 있죠.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그 구리선관위에 있던 그 투표지 분류기도 굳이 그냥 구리선관위에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제 가져가려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구리선관위에 있는 투표지 분류기가 완전히 이제 그 내용이 소거가 되지 않은 마지막 남은 분류기였기 때문에 가져가서는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국민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세 달인지 네 달인지 넘게 다섯 달이었나요? 이렇게 넘게 아주 오랫동안 고생해서 투표지 분류기를 지켰는데 결국은 어떻게든 중앙선관위로 가져갔습니다. 가져간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뭐 일반 그 국민들은 관심이 없죠. 관심도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가지려고 관심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가져간 다음에 두문 불출인 겁니다. 그 안에서는 어떤 조작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얌전히 선관위가 가져가도록 내줬다. 이것은 그냥 일부러 그냥 갖다 준 거나 갖다 바친 거나 마찬가지다. 재판부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감정대상 투표지가 따로 보관되고 있고 이미 한번 봉인이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봉인이 해제됐다는 이야기는 이미 그 증거물로서의 가치가 이미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 인쇄 여부를 바로 감정을 저희가 그 이미지 비교과 제 마지노선이다 했던 이야기가 그였겠습니다. 이미 한번 그 봉인이 해제되고 나면 그 인쇄 그 누구도 일단은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지 감정 그러니까 이미지 비교까지 갔었어야 그 자리에서 끝을 냈어야 되는 거지 이것을 다시 봉인을 하고 다시 이 절차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게 있다 이게 변호인들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6월 28일 재검표할 때 실제로 그 인쇄된 여부, 인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출구 수단이 이미지 전부 비교, 이미지 전부 비교가 그리고 또는 그 사진 촬영입니다. 사진 촬영, 공개적인 사진 촬영이 가능했다면 이 원고가 사진을 모두 촬영을 했다, 아주 고해상도로 다 촬영했다면 사실은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봉인이 해제되는 그 순간부터 감정이 끝나는 그 과정 자체가 하여튼 단 한 번의 어떤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렇게 100%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유감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사진 촬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미지 비교라든지 이것을 마지노선을 정하고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저는 또 어떻게 보냐면요. 이것이 재판 절차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애초에 그러면은, 한 방에 다 끝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었어야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재판 과정에서 재검정을 할 때 숫자만 세고 감정은 뒤로 미루는 이 절차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 부분도 그럼 사전에 확정을 했어야 됐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어쩜 초유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전에도 조작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조작이 들킨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의 조작이 우려가 되는 그런 이제 증거들이 막 나왔는데 재판부가 정상이라면 아 이게 이렇게 인쇄불량이 나왔으면 다른 것도 인쇄일 수가 있겠네. 그럼 다른 것도 한 번 더 자세하게 봐야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투표 용지가 나오면 아직 그 숫자만 세는 걸 멈춰버리고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멈춰버리고 감정을 먼저 한 다음에 제대로 된 숫자표를 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인데 그날 제가 느낀 분위기는 어떻게든 오늘은 끝까지 숫자를 세는 걸 맞춰내야 되겠다라는 거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았고요. 그것이 이때까지의 재검표 방식에는 일견 맞는 수도 있었는데 대규모의 인쇄가 의심이 된다는 상황에서는 이 재판의 진행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주 좀 넘어가죠.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대법관들 자체가 선관위를 어떻게 어떤 비호해서 그냥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게 검증 조서에서 아주 대부분 가장 많은 지면을 하려고 하고 있는 QR코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까? 16페이지인데요. 오, 16쪽 가운데서 16쪽을 그냥 이 쓸데없는. 전체 페이지 분량은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니까.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숫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숫자들을 보고,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숫자가 이렇게 많은 걸 보니까 복잡한 걸 보니까 아주 복잡한 어떤 검증을 했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제 QR을 눌러 뭔가를 했구나 여기를 자세하게 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걸 보고는 이렇게 복잡한 어떤 작업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상당히 뭐 힘든 작업을 거쳤는데 이거 검증을 다 하고 나서는 이상이 없군, 결론은 이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7장 7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페이지가 7페이지와 7페이지가 구성이 되는데 첫 7페이지는 어떤 작업이냐?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작업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 샘플로 각 후보별로 100장씩 꺼내가지고 QR코드를 이제 확인한 겁니다. 어떻게 확인했냐면은 손 수작업으로 삑삑 이렇게 해가지고 수작업으로 이걸 확인을 한 게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그 이미지를 투표지 분류기를 스캔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한꺼번에 검색을 한 겁니다. 속도는 훨씬 빨랐습니다. 왼쪽 거는 거의 즉시, 우리 프로그램으로는 즉시 거의 확인을 했고요. 오른쪽에 거는 하나하나 이제 스캔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 걸 이제 의미 없이 그냥 나열을 한 겁니다. 나열을 했는데 일단 그 순서대로 정렬을 했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은 안 맞습니다. 일단은 안 맞은 이유가 이게 보시면은 일곱 번째 페이지에 이제 나옵니다. 일곱 번째 페이지에 우리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오류가 난 것이 다섯 개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오류를 검색하는 속도는, 그러니까 QR코드 인식하는 속도는 거의 즉시였고요. 몇 초 만에 우리는 다 인식을 했었고, 오류가 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날 이제 투표지에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 300장 중에서 5장의 오류가 있다고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50%도 채 인식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현장에서 인식률을 바로 높이는 작업을 해서 이렇게 인식률을 그 현장 자리에서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제대로 된 이미지가 이제 우리는 다 인쇄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미지가 있었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인식률을 99% 이상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그는 그날 당일날 투표지를 한 장씩 줘가지고 그냥 삑삑삑 해가지고 생성된 거고, 그 다음 왼쪽에는 판정 프로그램을 투표지 분류기를 이미 다 통과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예, 그 우리가 이제 가져간 검증 프로그램의 기능 중에서 수많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QR코드 인식하는 기능은 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QR코드 인식하는 것으로 이제 전체 인식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시간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요, 제가 이거 시간 측정을 못 했는데 거의 뭐 한 20분, 30분 걸렸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인식이 안 됐을 때 다시 요렇게 하고 방향을 바꾸면은 결국은 인식을 시키거든요. 근데 왼쪽의 것은 거의 즉시 다 이제 인식을 한 거기 때문에 시간당 어떤 인식률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가져갔던 프로그램이 훨씬 높았던 거죠. 그리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투표지가 나중에 이미지 대조까지 만약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같은 QR코드를 찾은 다음에 이미지를 도장의 위치 같은 걸 분석하는 것도 즉시 다 할 수 있게 다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투표지의 문제를 찾아내는 데는 우리가 가져간 프로그램만 한 게 없는데 거기에서는 QR코드를 이렇게 삑삑 해가지고 어떻게 예전에 있던 그 선관위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 비교를 해서 뭐 도장이 틀렸다든지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불가능이거든요. 네, 그 이미지 여기서요 뭔가 하여튼 그 인식 오류라고 돼 있는데요. 프로그램 오류라고 돼 있는데 프로그램 오류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제공하는 이미지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에는 위조지폐 감별할 수 있는 HGC3000이라고 한텔에서 만들고 있는 위조지폐 감별기에 사용하는 스캐너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스캐너에서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스캐닝해서 그것을 우리 원고에게 제공했다면 오류가 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선관위의 투표지 분류기에 이미지 방식은 고해상도 이미지를 추출한 다음에 1차로 추출한 다음에 다시 그것을 저해상도로 다시 변환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중앙선관위가 투표지 분류기가 조작기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고해상도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그 고해상도 이미지를 그대로 남겼으면 지금처럼 논란이 전혀 되지 않는데 투표지 고해 분류기에 이미지를 스캔한 다음에 고해상도로 스캔한 다음에
1차 이미지를 그걸 다시 또 2차 이미지 저해상도 이미지를 만들어버립니다. 강제로. 네? 일종의 위변조본을 만든 거군요. 예, 예. 위변조본을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을 또 다시 또 복사를 해서 줬다. 이게 저기 이번에 감정에 논란이 됐던 그 원본이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를 만들 때부터 원본 파일을 아예 저장을 하지 않으려고 기를 썼던 거죠. 기를 썼고 그리고 실제로 이 원본 파일이 그러니까 고해상도 이미지가 원고 측에 주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주질 않습니다. 원본 이미지를 아예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중앙선관위가 정한 저해상도 이미지 포맷으로 가져오니까 결국은 아까 이제 조슈아님 말씀한 대로 이 투표지의 인쇄 상태라든지 해상 뭐 이런 그 용지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심하게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고 측에 프로그램 오류가 있다 이게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라 투표지 이미지 2차 조작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일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슈아님, 그거 참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그 이제 그 작동 원리가 그 판정 오류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은 결국은 그 QR코드의 일렬 번호가 일렬 번호가 맞는 그 길이 기표 도장 이미지 제도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네. 그 좋은 프로그램을 썼으면 그냥 바로 판별이겠네요. 그게 이 이미지 대조를 끝까지 막으려고 했던 의도라는 것이 결국 발각 문제로 모아지겠네요. 네. 그렇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QR코드가 같은 것끼리 전체를 다 알아서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에 도장만 이미지를 빼옵니다. 그래가지고 도장을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비교가 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라는 게 상당히 그 부분은 인식이 빠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양쪽에 도장만 쭉 이렇게 대열을 그 배치를 해가지고 보게 되면 도장이 한쪽은 돌아가 있다, 한쪽은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 색깔이 전혀 다르다 그러면은 사람의 눈은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QR코드를 맞춘 다음에 양쪽에 도장을 다 동시에 정렬을 해놓은 그 엑셀 파일이 있으면 바로 이걸 이제 그 위조를 찾아낼 수 있었다. 조슈아님하고 지금 미디어 A님의 말씀은 뭐 요약 정리하게 되면은 이번에 원고 측에서 상당한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만든 그 소위 판정 오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기표 도장 이미지 대조 그리고 QR코드 이미지 대조 그리고 QR코드 번호 대조 이것이 동시에 그냥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바로는 그냥 막 짧은 시간 안에 그냥 몇만 장 정도는 검색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소위 이야기해서 이미지 대조를 막았던 이유는 결국 발각이 되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천대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받아들였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대법관이라는 사람을 그거 하겠냐 이야기야. 그야말로 참. 저희가 이미지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중앙선관위 투표지 분류기에서 제공하는 샘플 이미지를 보니 아주 저해상도로 2차 가공한 이미지였습니다. 2차 가공한 이미지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식으로 2차 가공을 해서 제공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리고 2차 가공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결국은 판독이 불가능하도록 고의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이미지를 저해상도로 이렇게 내리면 처리 속도는 빨라지지만 결국은 원본성을 이렇게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정확성을 확인한다든지 이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획책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 조슈아님 내가 하나 물어보죠. 그럼 이제 투표지 분류기에서 투표지가 통과할 때에 그 원본은 대개 그 LG 그램인 그 저 제어용 컴퓨터에 일단 보관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제어용 컴퓨터의 PC에 보관되는 것은 고해상도 이미지죠. 아, 그거를 제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추정하면 얼마나 DPI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미디어A님 지금 이야기하시죠.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 미디어A님 그럼 기술적으로 볼 때 제어용 컴퓨터에 있는 것이 고화질 해상도로 보입니까? 아니면은 그때 이미 제어용 컴퓨터에 보관할 때 이미 변조를 해가지고 그냥 저화질로 만들었다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스캐너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이미지는 그 스캐너
HGC3000이라고 하는 위조지폐 그 감별기의 그 스캐너는 이미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주고받도록 아예 제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LG그램 노트북의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미지 형태의 파일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로우 데이터, 그냥 있는 낡은 그대로의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 이미지를 사실은 저장을 임시 폴드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임시 폴드에 저장하게 되는데 그 임시 폴드가 그러니까 컴퓨터 운영자가 사용하게 될 때 그 임시 폴드라는 것이 생성되는 것조차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 LG그램 노트북에는 고해상도 이미지가 들어온다는 거죠. 들어오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2차 가공을 해버린다는 거죠. 지금 현재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그 LG그램 노트북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그 사실은 투표지 분리기를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 LG그램 노트북의 프로그램이 2차 가공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오는 그 펌웨어 단계에서의 어떤 데이터 주고받는 것은 기본 포맷이 기본이니까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넘어. 예. 이거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인식률이 지금 현재 얼마냐면요, 거의 99% 정도 됩니다. 300장 중에 5장만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99%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으로 만약에 그 이미지 대조 작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10만 장이라고 가정하면요, 그 중에 1000장 빼고는 나머지 9만 9천 장은 양쪽의 도장이, 기표 도장이 어떤 식으로 위조가 됐는지를 다 판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선관위는 300장 중에 5장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이미지 대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변호사들 입장은 어땠습니까? 우리 원고 측 변호사 입장은. 그때 이미지 대조를 꼭 해야 된다고 그 주장한 변호사는 딱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선거모의 소송에 계속 참여했던 분이 아니라 그때 이제 재판에 함께 이제 동참을 해주신 변호사 두 명이 또 계셨는데요. 그 두 명은 옆에서 도와줬고요.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려웠지만 도와줬고요. 그래서 총 합쳐서 총 네 명의 변호사가 이 이미지 대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는 정말 제가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거나 미온적이거나 오히려 그냥 이걸 하지 말고 빨리 그냥 까자 이런 식으로 이런 태도로 나오는 분들도 또 있어요. 기술적인 그런 뭐 지식이나 이런 게 좀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네. 내가 이제 저도 이 이미지 대조란 문제를 들여다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참 그 프로그래머가 상당히 그 멋진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걸 그냥 활용했으면 뭐 이 고생들 안 할 건데 참. 그리고 심지어는 이 프로그램을 선관위에 넘겨줄 뻔했습니다. 근데 그건 또 우리가 또 거부를 했거든요. 이거는 선관위가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분석했을 때 앞으로는 도저히 이런 것에도 걸리지 않게끔 또다시 추가적인 어떤 조작의 어떤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도 될 뻔도 했습니다.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실제로는 이렇게 2차 가공된 저해상도 이미지를 이미지라는 제약을 안고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량의 12만 장 빅데이터를 가져오면 저해상도 이미지를 하더라도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이미지 프로그램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실제로는 아주 그 위조 지폐 감별기, 뭐 위조 수표 감별기의 이미지 해상도 한 뭐 600dpi라든지 1200dpi 정도의 아주 고해상도 이미지를 가져온다면 사진 몇 장만 가지고도 실제로는 위조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중앙조작이다. 아예 근본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설계되어 있고요. 이 원고, 그러니까 이 원고 프로그래머가 실제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의 해상도 이미지를 만들고, 이렇게 이미지 처리, 투표지 분류기 처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아마 가장 완벽하고, 가장 이렇게 인식률이 지금, 형편 없었는데요. 원고 책이 만들어서 제대로 된 어느 정도의 해상도를 가진 파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처리한다면, 거의 뭐 100%에 가까운 그 처리 속도, 그 다음에 정확도를 가져올 수 있고, 실제로 그
완전히 원본에 가까운 이미지를 저장을 해서 남겨서 나중에 사후 검증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론적으로는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론적 가능성을 모두 배제시키기 위해서 저해상도로 이미지로 만들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의 의도가 아주 잘 엿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정말 참. 지금 그 변호사님들께서 조금 이제 좀 그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이번 그 4.15 총선의 조작은 크게 보면은 서버 조작이었습니다. 서버 조작. 서버 조작이기 때문에 서버에 대해서 컴퓨터에 대해서 아셔야지 이걸 파헤칠 수가 있습니다. 서버 쪽을 좀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대량의 가짜 인쇄지를 투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쇄에 대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럼 변호사님들이 서버를 배우시고 인쇄를 배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마치 그냥 이제 이 투표지만 이것만 까기만 하면 우리는 다 역전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어떤 그런 부푼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셨나 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했던 게 물론 인쇄 전문가하고는 우리는 처음에는 교류는 없었는데요. 그분이 들어왔던 게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인쇄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한 거였고요. 그 서버에 대한 조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지 대조라든지 서버 확인을 다 준비를 해왔던 거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그런 식으로 선관위가 단 1%의 오류가 있다고 이걸 무시하면서 이걸 못 쓰게 강하게 제재를 해서 못하게 된 거고요. 인쇄 전문가는 그 현장에서 이거 다 인쇄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얘기를 해도 그 부분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좀 들고 특정 분야에 오래 이제 종사하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나 통념이나 그런 선입견 같은 게 생기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의 고착화 될 가능성들이 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틀을 못 깨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정말 그 이미지 대전 참 뼈아픈 부분 가운데 하나네. 그래서 이제 그 7페이지가 이렇게 쓸데없는 숫자 나열을 했고요. 나머지 7페이지는 더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이 다섯 개를 수정했다. 이 다섯 개를 수정한 걸 가지고 이 다섯 개 단지 요거 다섯 개 수정한 걸 가지고 또 7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7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다섯 줄 수정한 걸 가지고 정신 나갔구나. 그러니까 이거 저는 일반인들이 뭐 보면 뭔지 모르죠. 검정 조서를 딱 보는 순간, 네. 야, 이 참 대법원에 조서를 꾸민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구나, 정신줄이 나갔구나. 다섯 줄을 수정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숫자 일치시키게 한 줄 한 줄씩 밀어서 다섯 줄 밀어낸 게 이게 일곱 장입니다. 이런 그 소위 의무 없는 데이터를 14페이지 정도 소개했으니까 검정 조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냥 단정적으로 선관위 홍보자료라고 쓴 거죠. 대법관이 쓴 조재현이라는 사람이 쓴 선관위 홍보자료인 거죠. 이게 대한민국 수준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돼지 50마리 샜다는 겁니다. 그냥 돼지 아주 50마리 샜더니만 예, 그냥 남의 집 돼지가 섞여 있어도 관심 없고 돼지 50마리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자, 조시아님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네, 다음은 여기 그 투표를 하지 않은 아는 사람이 했다는 건데 이건 좀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마지막에 좀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도 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상당히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 민경욱 그 후보의 페이스북에 300장이 더 늘어났다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지 하고 이제 좀 알아봤는데. 여기 있는 이 표를 이제 인용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표를 4.15 총선 때의 데이터하고 그 하나하나 다 입력해가지고 이게 이제 복사가 안 되는 이미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를 복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일일이 다 전체를 다 쳐가지고 다 입력을 해서 대조를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00장만 틀린 게 아니었고요. 300장 틀린 게 아니었고 총 6개의 지역에서 투표지가 갑자기 투표지가 투입이 된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투표지가 몇 개 없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투표지가 살아난 지역이 없어진 지역이 다 합치면 6개의 지역이 있었고요. 그 6개 지역에서 없어진 건 총 5장입니다. 총 5장이 없어지고 투입이 된 거는 302장이 투입이 됐다. 이렇게 이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의 지역 관외 사전 투표에서는 300장이 더 투입이 됐습니다. 투표지가 없던 투표지가 300장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앞서 QR코드가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자신있게 이렇게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300장에, 그러니까 총 307장인데요. 307장에 대해서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어떻게 증명해낼 건지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조슈아님,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저, 선관위 측의 요구에 따라가지고 억지에 따라서 1번부터 45,000 몇 번까지 인천 연수구 사전투표지에 일부러 검증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데, 이게, 저, 외인부대 한 300명이 지금 대거 투입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 11번호 안에 없는 거죠? 있는 그 순간, 이거를 고소를 해야겠네요. 고발을 해야겠네, 이거를. 당연히 원고치기. 없다고. 예. 고발해야죠. 이거 뭐, 당연히 고발권이네. 뭐, 근데 네. 제 생각에는 이게 만약에 300장만 찾았다라고 했으면은, 아, 이거는 이 4,400인데 4,700으로 오류가 있었다. 이제 문서 그러면 오류 수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일이 그 체크해 본 게 정말 천만 다행이었는데,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섯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그 문서 작성상의 오류다라고는 절대 얘기를 못 할 겁니다. 이거 다 다시, 그러니까 재검증을 다시 하는 재검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잠깐 한번 볼까요? 이거 예, 보시면 하시죠. 요약해 주시죠. 예. 투표지가 거소 선상 투표에서, 그 정일흥 후보 134였고요. 민경 후보 119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홈표가 두 장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홈표가 두 장. 그러니까 이 수치도 지금 안 맞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이제 안 맞다고 치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개표일 날 무효 투표수가 14개였습니다. 14개. 근데 여기 13개거든요. 한 장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한 장이, 여기 보시면은 홈표하고는 별개입니다. 홈표하고는 전혀 별개로, 무효 투표수가 한 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4월 15일 14장이 6월 28일 날 보니까 13장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그, 개표일 날 1460표였는데요. 여기, 민경욱 후보가 4760표로 300표가 딱 정확하게 늘어났습니다. 민경욱 그 후보는 300장이 실수로 100장짜리 뭉치 3개가 실수로 들어갔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이 좀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국외 부재자 투표 공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정일용 후보가 오히려 또 한 표가 줄어들었습니다. 정일용 후보가 4표였거든요. 3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무효표가 무려 300표 가까이 나온 것이 있는데요. 여기는 1장계 투표지가 294표를 포함을 해서 엄청나게 무더기로 무효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조시원 이것도 네. 저기에 거의 1000장 정도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무효표로 처리한 게 294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가 다 합치면은 이제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 송도 이동의 6투표소에서는 302표가 무효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저 투표자 수가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1500명 정도 되던데 1500명 가운데서 1장기 투표지 투표관인이 문제가 있던 게 한 300명 가까이 되는 것은 그거는 정신 나가지 않고서는 투표자들이 다 정신 나가나 투표관리관이 정신이 나갔거나 투표관리관이 정신이 나갔겠네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일단은 이건 인쇄 오류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투표지가 새로 들어왔거나 나간 건 아닙니다. 지금 투표지가 새로 들어왔거나 나간 것에 대해서만 일단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오케이. 특이사항으로 써놓은 거고요. 무효표가 왜 이렇게 많냐라는 부분에서 특이사항으로 써놓은 거고 투표지가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한 두 개 더 보면 됩니다. 송도 3동의 6투표소에서는 개표일 날 정일홍 후보가 538표였는데요. 536표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숫자는 다 변함이 없고 딱 이것만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 장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송도 4동의 제5투표소에서는 여기서 또 특이하게 주종국 후보입니다. 표 몇 장 있지도 않거든요. 표 몇 장 있지도 않은데 주종국 후보가 5표에서 1표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 투표지가
뭐 이거 도장이 이상하게 좀 찍혀 있어가지고 이거는 아 유효화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럼 무효표로 바뀌었다. 그래서 숫자가 줄은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 유효표가 무효표가 됐는 데는 분명히 표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15의 그 개표 데이터하고는 다른 것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도 다르고요. 여기도 다르고요. 여기도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는 다르다는 것이 유효표가 무효표가 됐다. 혹은 무효표가 유효표가 됐다는 것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가 달라도 제가 이거 빨간색으로 표시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상당히 많았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표시가 된 부분은 요 숫자들을 다 감안했을 때 아 그러면 4.15 총선하고 숫자가 맞아 들어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달랐지만 실질적으로 달랐지만 이렇게 표시가 된 그 사유가 표시된 부분은 다 맞아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투표지 증발 이렇게 말했다는 거는 이렇게 썼던 부분은요. 4.15 총선하고 이 사유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장이 모자랐다든지 한 장이 모자랐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된 부분이고요. 이게 정확하게 총 6군데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소선상 관외사전 그리고 국외부재자 투표 그리고 각 지역 당일 투표에서 투표소별로 세 군데가 더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엉망진창이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이님은 여기 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그 이 법정에 증인이 나왔는데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증인이 진술할 내용을 판사가 제대로 못 받아 적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둘 다일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여기 인쇄된 투표지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예, 투표지가 나왔지만 원래 이제 이 증인이 나왔지만 실제로 이 개표 결과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애시당초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인쇄된 투표지 가짜 투표지들이 나와서 이렇게 증언을 하니까 말이 맞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또 판사들이 뭐 워낙 말이 맞지 않으니까 그 말을 제대로 정확하게 듣지 못해서 오기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이거나 이 증인이 허위 위증을 했거나 아니면 증인이 증언을 했는데 제대로 못 받아 적었거나 뭐 둘 다 다시 불러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재검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뭐 다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만약에 선관위가 투표지를 다시 가져가지 않았다면 이걸 또 다시 금방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제 제가 선관위라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선관위라면 이거 한 표 만들어서 집어넣을 겁니다. 이거 한 표도 만들어서 다 집어넣고 이미지도 자기네들이 분류기가 있으니까 스캔해가지고 이미지에 또 집어넣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대법원에 있는 USB에다가 어떻게 집어넣겠느냐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을 찾아내서도 또 위조를 할 것 같고 관외사전 투표 이미 조수가 이렇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 집어넣고 빼고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조수 자체가 오류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정이 돼버리면 이거 뭐 넣고 빼고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관외사전 투표는 지금 보관이 돼 있으니까 그 저 실물 투표지 저 검증이 가능하겠네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한다면 나머지의 전체 여섯 개 지역을 다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300장이 이제 그 추가로 생겼다라는 것 때문에 한 장은 별게 아닌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뭐 어제도 뭐 미디어님 얘기하셨지만 한 장이 생겼다 한 장이 없어졌다 이 부분이 이것 자체가 대량으로 위조를 하다가 하나가 실수가 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이제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 관외 그에서 300장 나왔으니까 요것만 체크하면 되겠다. 다른 거는 이제 별거 아니네라고 할 문제는 절대 아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검증 조서가 그 선거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고요. 이것은 오히려 이번 그 4.15 총선이 문제가 있다. 선거가 무효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조서가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것을 일단 확정된 사실 그러니까 검증조서는 일단 이 선거가 문제가 있다는 그 이 사실을 확정하는 조서다. 그래서 이 검증조서에 대해서는
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 잘못된 문서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시 재판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서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비난을 하지만, 그러나, 잘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예, 예. 재검표를, 재개표로 한 끝에 뭐, 저 의도치 않은 그런 배춧잎이란 일장기에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 조재현 대법관 내에 3인의 대법관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선거관리위원을 비호하는 대법원 검증조서를 작성했음을 불구하고 그 검증조서를 보니까 그야말로 범죄 사실이 그렇게 노력해서 보호해 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게 지금 문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예. 네. 이건 이제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이런 부분입니다. 빳빳한 투표지가 거의 80% 이상이었는데, 뭐 100%인지 90%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대충만 봐도 80% 이상이었고, 나머지 투표지만 봐도 일단 접혀 있기는 했습니다. 접혀 있기는 했는데, 구겨진 흔적 같은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예, 네, 지금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5번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5번. 네. 이게 투표지 하단 인쇄 상태가 아니고요. 중첩 인쇄된 투표지. 그러니까 사전선거 투표지. 그러니까, 중첩 인쇄된 사전선거 투표지가 5번입니다, 5번. 점검을 제 5번이고요. 이걸 배추잎 투표지라고 부르는데, 이것에 대한 기술이, 지금 이렇게, 투표지 하단 인쇄 상태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 주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감정 피로 사유 등 해가지고 원고 주장이라고 했는데 투표지 하단 인쇄 상태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인쇄된 투표지 가짜 투표지라고 주장을 했지 이렇게 하단 인쇄 상태가 불량이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지적이네. 그래서 이건 허위 문서라고 봐야죠. 허위 문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문제를 방송에서 지적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저 대법관들이 그렇게 노력을 한 문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이제 그렇게 그냥 배추잎 투표지 사진도 그렇게 축소해서 내고 그 밑에다가 투표지 하단 인쇄 상태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어떻게 하나요? 뭐 인쇄 상태가 뭐 좀 뭐 흐리다든지 뭐 인쇄 상태가 뭐 이렇게 너무 진하다든지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한다는 것 자체가 허위 공문서 작성이죠. 이건 허위 공문서 작성. 네, 허위 공문서 작성이네. 그래서 그 현장의 상황에서 이제 저도 이제 정말 좀 많이 아쉽습니다만 빳빳한 투표지가 문제가 있는 그 감정 대상 투표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건지를 몰랐습니다. 다 빳빳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테이블에서는 이제 빳빳한 투표지가 이제 이게 이 많은 수량이 하나의 테이블에서 나왔습니다. 총 4개의 테이블이 있었는데요. 이게 그러면 빳빳한 테이블이 그렇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감정 대상으로 계속 넘기는 상황이었으면 잠깐 그 재검표를 잠깐 멈추고 회의를 변호사분들끼리 회의를 좀 해서 우리 빳빳한 걸 다 이제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으면 다른 테이블에서도 빳빳한 걸 다 이제 챙겨서 다 보냈을 겁니다. 근데 사실상 재검표가 진행되기가 어려울 만큼 거의 대부분이 빳빳한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이제 재검표가 마비될 정도의 상황이었다. 근데 이거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이 조서를 딱 봤을 때는 아 이게 그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가 한 60몇 장밖에 없었구나. 접힌 그 흔적이 없는 게 그렇게 크게 많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았구나라고밖에 생각될 수 없게 조서를 만들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저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원래 천대엽 대법관이 그 재검표를 시작하면서의 일성이 빳빳한 투표지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검표를 하면서 이렇게 전체를 다 빳빳한 투표지를 감정을 할 수 없으니까 각 조별로 10장씩 문제가 있는 투표지 10장씩을 감정을 요청을 해라 해서 지금 이렇게 10장씩만 샘플링 된 겁니다. 사실은 샘플링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 다 모든 투표지를 다 가지고 감정할 수 없으니
10장씩 샘플링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송도 1동에서 10장, 1조에서 2장, 10장, 2조에서 10장 뭐 이런 식으로 샘플링 된 투표지입니다. 근데 그럼 제가 질문을 해 드리고 싶은 게, 그럼 이 그 샘플로 가져간 그 투표지가 만약에 인쇄가 확실하다, 분석을 했을 때 인쇄가 확실하다고 됐을 때, 그러면은 나머지 표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감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 장이라도 인쇄가 나오면 그냥 끝이죠. 그때 네. 그렇게 일종의 이제 표본 집단을 가지고 모집단을 그냥 추정하는 경우로 보면 되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제 그게 밝혀지게 되면은 거의 뭐 대량 그런 인쇄된 투표지를 사용했다는 것은 거의 공론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인쇄해서 집어넣었다는 거를. 예. 네. 그 제가 걱정이 상당히 많은가 본데, 이제 저는 약간 안도가 되면서, 지금 이 그 얘기를 듣고 안도가 되면서 또 한편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아, 이 선관위는 이 67장만 어떻게든 이걸 위조를 하거나 바꿔치기 하거나 숨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감정을 지연시키거나 문제를 계속 이제 덮으려고 하겠구나. 이런 또 걱정이 또 듭니다. 이제 좀 선관위 사람들 좀 우리 저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하세요. 잘하고 이제 좀 쉬었다가 아주 이 저 미디어A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어쨌든 그 6월 28일 날 재검표의 그 마지막 날 6월 29일 날 오전 뭐 7시 무렵에 그런 선관위 관계자 이야기를 미뤄보거나 그 다음에 또 그런 재검표가 끝난 바로 그 다음 날 상황을 미뤄보면은 선관위가 상당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상황이 계속 꼬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7월 23일 날 황교안 대표가 그 소위 부정선거 전쟁의 참전 결정을 그냥 그 공포를 했고 그런 그 이후에 또 이제 대선 후보들 가운데 뭐 유력 후보는 아닙니다만은 안상수 후보라는 이런 분들이 계속 조인하는데 선거 제가 볼 때는 선관위 내부가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다. 선관위 직원들을 저는 이렇게 접할 기회가 좀 있었는데요. 선관위 직원들 그리고 법무팀의 직원들 이렇게 보면 겉으로는 상당히 대연한 척합니다. 대연한 척하는데 실제로 눈동자, 눈빛, 그다음에 손동자, 그다음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요. 굉장히 저희를 대하는 민원인을 대하는 변호인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적대적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뭔가 숨길 것이 있기 때문이고요. 뭔가 불안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그 뭐죠? 예, 이런 그런, 다른 예, 예,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언어적 행동. 예, 비언어적 이렇게 행동들이 있는데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인 것 같고요. 심지어 저희 유튜브 채널도 모니터링하고 있는 이런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자들이 저희 유튜브까지 모니터링 하느라고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해서 하면 저희 유튜브 채널까지 싹 다 이렇게 보고 있고 관찰하고 있고 대응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겉으로는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략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대응을 못해서 생겨나는 어떤 그 불안한 초조감들이 아마 아주 밤마다 짓누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순번이 1번부터 쭉 나가지만 이 5번 그 이 중첩된 인쇄지 5번 증거물 제 5번만 보더라도 이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설명이 불가능한데 이 설명 불가능한 것을 아마 중앙선관위는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도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을 텐데요. 차라리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쉽다. 얘네들은 이 중첩된 인쇄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하여튼 불가능할 것이다. 저는 아마 중첩된 인쇄지를 만들어낸다면 아마 21세기 에디슨 발명 이후 최고의 발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8월 5일 날 문 대통령이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 사표를 발의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제가 이제 문 대통령 마음에 한번 들어가 봐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임기가 1월 달에 끝나니까, 그냥 좀 조기에 사표를 해서, 그 다음에 새 진영을 꾸린 다음에 계속 앞으로 대선, 그 다음에 지방선거 이런 걸 준비해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표를 반려하는 걸 보면서 네가 똥을 치우고 나가야지 누가 치우겠냐 뭐 이런 생각도 일단 저한테는 떠오르고 또 한 가지는 야 이거 뭐 장기적으로 지방선거니 무슨 뭐 대선이니 이것보다는 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이거 진짜 잘못하다가는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표 반려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미디어회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중앙선관위 그다음에 대법원 검찰 방송 언론을 앞세워서 그 이 선거 부정 이 선거 부정을 듣고 지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뿜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아주 그냥 정권 말기에 아주 우울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 지금 코로나 계엄령 4단계를 지금 발동했거든요. 이렇게 계엄령을 발동한 그 대한민국 역사가 잘 없습니다. 계엄령을 발동했다는 이야기 시민들이 집회 시위를 아예 그냥 원천 봉쇄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 정권은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은 이제 곧장 이제 내리막길 이제 마지막을 치닫고 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주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뭐 조그만한 어떤 그 보물이 터지면 곧장 정권이 와장창 무너지는 뭐 정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자들이 다 함께 잡혀가는 이런 아마 역사의 변곡점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조슈아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뭐 사표 반려를 왜 하는지, 아니 저 사람들은 지금 기분이 어떨지.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뭐 알박기가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그 선관위의 내규를 보면은 이게 상임위원하고 비상임위원의 그 임기 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상임위원회일 경우에는 6년이고요.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는 3년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조유주 씨는 상임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위원회 임기를 지금 채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유주는 너무 지금 길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표를 내는 게 이제 지금 뭐 이르게 내는 게 아니라 사표 발리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헤쳐먹다가 지금 내려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어쨌든 6년을 그 내규와 맞지 않는 기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3년이 아니라 상임위원으로 6년을 지금 하려고 하던 차에서 6개월 정도 이제 일찍 지금 사표를 내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이건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다. 지금 미리 바꿔놔야 앞으로의 민주당 그 선거에 있어서 유리하게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꾸려는 측면이 있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 현재 이 부정선거가 드러나는 이 정황, 그 상황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의 6년을 위해서 엉뚱한 사람 하나 이제 박아놨다가 오히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막 파헤쳐지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진짜 부정선거가 드러나버리게 되면 잃을 게 더 많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6년을 포기하더라도 이 앞으로의 이 6개월 동안 조유주 씨가 이미 다 이제 이걸 잘못된 걸 알고 있으니까 수습도 가장 잘할 수 있는 적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 안 같아요. 수술하는 게 더 좋겠다. 예,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 이제 그대로 둔 거라고 저는 지금 조수원님 마지막 의견은 저는 뭐 동의를 하는데 이걸 누가 수습하겠습니까? 그 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알게 되면은 그 자기가 똥을 다 뒤집어 쓰는데 그거를 어떻게 누가 그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거 못하죠. 내가 아무리 그 사람 입장에 생각을 오늘 방송 만들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제 조혜주 씨 후임으로 만일 오면은 관직의 욕심이니까 들어왔는데 딱 가가지고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내가 뭐 재산은 물론이고 다른 것까지 날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그 손을 안 담글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그 싸질러 놓은 똥을 유일하게 치울 수 있는 사람은 조혜주 씨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조혜주 씨처럼 그렇게 강한 그런 은폐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은 사람도 없고 자기 문제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장고 끝에 뭐 장기고 뭐고 이런 거 일단 집어치우고 일단 뭐
지금 눈앞에 뭐 몇 개월도 지금 볼 수 없는 행패인데 그냥 당신이 똥을 다 치우고 나가라. 아마 이렇게 아마 결론 내리지 않아 생각이 드는데. 자, 다음을 한번 보시죠. 네. 다음이 이제 그, 중요한 증거 사진을 일부러 좀 흐리거나 작게 나온 것을 사용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뭐 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배추잎 투표지입니다. 배추잎 투표지인데 여기 이 인쇄 상태를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인쇄 상태를 자세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흑백으로 인쇄가 됐고요. 여기 보시면은 녹색으로 얼룩덜룩한 게 또 나와야 되는데 이 도장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알 수도 없고요. 이런 부분이 아주 그냥 이제 대충 이렇게 복사를 했다. 예, 이렇게 이제 그럼 조슈아님 이거를 보면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법관들도 배운 모양이에요. 점검으로 위변조하는 거를. 네. 이게 점검을 위변조죄에 해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국민들 알 권리를 침해한 결정적인 사유잖아. 이걸 조혜준 씨가 무슨 좀 그 노하우를 천대엽 씨한테 전달했는 모양이에요. 조재현 씨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칼라로 된 프린트를 흑백으로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이 제시한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해도 그 저희가 너무나 뻔하게 드러나는 거지. 참 세상 사람들 너무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선관위는 입법부 위에 있습니다. 입법부 위에 있는 건 확실한데 사법부와 행정부 위에 있는지는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확실하게 밝혀진 거는 사법부 위에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다. 이렇게까지 이제 대법관들이 편의를 봐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이제 선관위에 기가 막힌 어떤 위변조 노하우 그리고 이제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하는 좋은 스킬들을 선관위가 또 학습시켜준 게 아닌 그런 것은 생각도 듭니다. 아니 대법관들이 좀 그 사람이 좀 지조가 있어야 되지. 이런 거를 위변조를 하면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다 칼라 인쇄된 거 조슈아 씨 때문에 그것도 울럭울럭한 거 다 알고 있는데 에휴 참 사람들 보면 그래도 이렇게 저화질로 그래도 이제 이거는 인쇄도 아니고 그냥 복사 같은데요. 흑백 인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거 여기 밑에 보시면요. 또 칼라가 있습니다. 또 사진이. 칼라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굳이 이 중요한 증거인 이 이제 인쇄로 추정되는 투표 용지들만 굳이 이렇게 흑백으로 그것도 이제 그 컬러를 흑백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흑백으로 한 번 또 카피를 한 것 같거든요. 복사기로. 그러니까 이 한 장 이 한 장이 기본적으로 조재현 대법관이 직인을 찍은 소위 대법원 검정 조서가 어떤 문건인가 이것처럼 제가 볼 때는 확연하게 드러난 게 없는 것 같아요. 에휴, 정말 그래도 이제 숨길 수 없는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품질을 저화질로 했지만 그래도 여기 민생당의 시옷자가 힘 자세히 보면은 이제 조금 두 개로 겹쳐 보이거든요. 쌍시옷으로 보입니다. 민생당이 되는데 어쩌다가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QR코드가 인식이 안 됐거든요. 근데 색상을 조금 포토샵으로 이제 색상 보정을 하다 보니까 QR코드가 또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QR코드의 일련 번호도 좀 이제 나온 상황입니다. 이대인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그 흑백 이미지 그것도 해상도를 낮춘 그 흑백 이미지 그것은 조서에 포함된 문서이긴 하지만 이 천대엽 대법관이 열람 복사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열람 복사를 허용하게 되면 실제 투표지를 원고가 직접 촬영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법원은 열람 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조서만 이렇게 내비쳤다 그러면 뭔가 저는 다른 의도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열람 복사도 허용하려고 그러니까 정권은 누군가는 중앙선관위는 외부 사람들은 이것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을 종용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이 조서를 먼저 일단은 내보내서 흑백 이미지를 내보내서 실제로 원본 이미지를 열람 복사를 허용할 빌미를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그린라이트 아니냐 오히려 요거는 그 비난받을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백기 투항하기 전에 이렇게 머리를 먼저 내밀어서 앞을 적을 내다보는 그런 행동이 아니냐 머리를 내밀었으니까 이제 곧 백기가 올라오고 이렇게 투항을 한다면 저는 다행스럽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뭐 보는 거는
대법관들이 다 또 평탄한 인생들을 다 살아오셨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그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이 싼 이 심한 악취가 나는 그런 똥구덕에 왜 대법관들이 그렇게 발을 디디거나 손을 디디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무슨 호강을 하겠다고 경력상에 보면 정점까지 법조인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지른 짓에 왜 그냥 그 저 천대 대법관이나 조재현 대법관이 욕을 먹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참 열람 복사만 그냥 허용해 버리면 그나마 욕먹을 일이 없는데 열람 복사를 허용하지 않고 조서만 삐꿈 이렇게 내비치고 있는 이런 상황 보면 참 말 못할 사정이 대법관들에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말 못할 사정이 경력 정점까지 올라가는데 2판 4판이지 그냥 사는데 참. 아, 그것 좀 앞에 보시죠. 조슈아님. 네. 이 조금 위에. 이 QR코드 끝번호가 보면은 대개 이 시간 같은 것도 알 수가 있죠. 이 정도면은. 다른 페이지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4만 5천 정도가 사전 투표지 네. 마지막 번호니까. 그걸로 바로 가죠. 예. 네. 3만 5천 정도 되면은. 예, 네. 그 위에요. 예. 네. 번호, 예, 이렇게. 예, 제가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배추위 투표지, 그러니까, 이 대법원이, 지금 만들어낸 조서에 나타나는 이 흑백 이미지를 가지고 조슈아님이 그 보정을 해서 방금 어제 QR코드 번호를 해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독하고 보니까, 지금, 제대로 된 QR코드. 저 QR코드는 중앙선관위가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QR코드의 양식을 그대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28-0403 여기까지가 이 인천연수구 을이고요. 228-0403 이게 인천연수구 을이고 2804가 그 연수구 을 그 투표지의 주소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2804. 그래서 대부분 다른 진짜 투표지도 실제로 QR코드를 확인해 보면 2804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35476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연속번호입니다. 연속번호. 그러니까 사전선거 첫날 제일 처음 연수구에서 제일 처음 오신 분이 1번입니다. 1번. 예, 그리고 계속 증감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순서대로 투표소가 어디든 가장 먼저 온 사람들, 먼저 온 순서대로 차례대로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발급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인천 연수월의 그 사전 선거가 약 4만 장 이상 그렇게 4만 장 정도 이렇게 발급이 됐기 때문에 35,47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전 선거 둘째 날 거의 오후 5시 무렵이다.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 5시 거의 사전 선거가 끝나갈 무렵 뒷번호라는 거죠. 뒷번호 35476. 자, 그러면 35476 왜 뒷부로를 이렇게 뒷부로가 이렇게 이렇게 배추이 중첩 인쇄가 됐는가? 아주 뒷부로 저는 결국은 이번 그 선거 이 선거가 사전 선거 특히 사전 선거에 조작과 위조가 많이 가해졌는데 뒷부로 겨우 한 만장 범위 내 이 만장의 레인지 내에서 조작이 벌어졌을 것이도 있다. 그래서 35476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35476은 그러니까 둘째 날 거의 그 투표가 마감되는 시간입니다. 5시에서 6시 사이 그렇게 마감되는 시간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투표를 하려고 하고 줄을 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조작도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혼잡한 시간대에 벌어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번 사전선거에 조작은 전자적으로 먼저 한번 1차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실제로는 투표한 것처럼 기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투표지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5476이라는 이 번호가 결국은 이 중첩된 인쇄지의 투표지의 번호는 주로 이제 뒤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 가짜 투표지가 상당히 들어간 것처럼 조작을 해놓고 그 번호를 따서 실제로 조작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뒷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35476. 이 뒷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804가 지금, 개민백님이 물으셨는데, 2804가 뭘 이야기하죠?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이렇게 뭐냐면, 관할 선거구가 있고요. 예. 관할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이렇게, 이렇게 을이라고 이렇게 그 선거구가 있고요. 그 뒤에 2804 이렇게 세부 코드가 따로 또 있습니다. 예. 그럼 동 단위의 그런 예. 투표소 이야기 동 단위인지는 정확하게 이걸 이 제2투표소, 제2투표소 이런 예. 데를 이야기하는데요. 228043까지는 표가 있습니다. 표. 예. 중앙선관위에서 제공하는 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2804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가 그것을 표로서 제공한 바가 없어서 저도 추적 중에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는 4만 5천여 장 정도 됐으니까 3만 5천 정도 되면은 만 표 정도에 근접하는 그런 범위에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예, 예. 이제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네요. 이 배춘입 출신지가 35476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35476이 몇 시에 어느 투표소에서 찍히는 거를 본인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또 조슈아님 이야기가 하면 누가 찍었는지도 알 거고. 그래서 그 정보를 포렌식을 해봐서 이게 35476이 35476이 패킷이 들어올 때 그것이 정상적으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지금 그 부천 중동처럼 신중동처럼 실제로 그 트래픽 순차적으로 시간 간격이 정상적인 간격으로 들어왔는지 여부까지 검사를 해봐야 된다. 부천 신중동인가요? 거기는 이제 만약에 패킷 검사를 하면 막 초당 막 하나씩 들어버린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초당 한 10개씩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거짓말이죠. 무슨 빛의 속도로 투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35476이라는 이 패킷이 만들어질 때의 시간 간격 뭐 이런 것들도 조사해보면 분명히 이것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전자통합선거인 명부 같은 걸 확인하면 이것도 저 대부분 다 드러나겠네요. 예, 예. 조슈아님 이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배춘입 투표지를 이제 조금 이제 쭉 그 하려고 했는데요. 좀 진행하다 멈춘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네, 마지막 마무리하고 네. 되돌아가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배춘입 투표지 조금 더 상세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대충 찍은 걸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거 한번 보십시오. 검은색이 아닌 다른 색상으로 인쇄가 됐다. 어디가 다른 색상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죠. 이게 조서라는 게 이제 이 재검표가 이제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또 역사에 이 그 4.15 총선이 그 혹시 문제가 있었는지를 판가름 짓는 정말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조서는 기록은 영원히 남을 거고 그리고 뭐 기사 내용은 삭제가 될 수 있어도 조서는 계속 남을 겁니다. 그래서 조서를 보고 아, 이 그 총선이 문제가 있었느냐 이 재검표는 올바로 잘 시행되느냐를 확인하게 되는데 검은색이 아닌 다른 색상으로 인쇄가 되는데 검은색이 아닌 다른 색상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데 제가 이제 사실 다른데 이제 컬러 사진이 없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컬러 사진이 있단 말이거든요. 컬러를 넣을 수 있는 기술이 대부분에는 있습니다. 이 지금 뭐 20세기도 아니고 19세기도 아니고 컬러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악하게 이제 흑백으로 복사한 듯이 이렇게 넣었다. 다른 색상은 잘못된 데가 아마도 이런 데일 겁니다. 민경욱이나 정의룡 위쪽에 있는 선들, 이런 선들이 위에 있는 표 선들이 이제 좀 다른 색으로 인쇄된 걸로 제가 뭐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전혀 알아볼 수 없다. 또 이거 있습니다. 또 다음에는 각 투표지에 접힌 흔적이 없다. 접힌 흔적이 어디 없다는 거죠? 아마 추정에는 민경욱이랑 이정미 이 후보 사이에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것들이 이제 보여져야 되는데 이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흑백에다가 인쇄가 이제 이런 상태니까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거고 뭐 그냥 이딴 식입니다. 그리고 투표지 투표가 훼손됐다. 이게 7번이 이렇게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데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건지 찢어져 나간 건지 이걸 사진을 보고 알 수가 없도록 해놨다는 거죠. 이걸 그리고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상당히 심각한 건데 뭐 이제 미대위님도 몇 번을 얘기했지만 앱선 프린터에서는 오른쪽에 2mm는 인쇄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2mm가 인쇄가 안 되게 돼 있는데도 딱 붙어서 인쇄된 거면은 이건 확실하게 큰 문제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그 여부를 판단을 못하게 지금 이딴 식으로 지금 사진을 넣어놓은 겁니다. 테두리를 볼 수 있게 해놔야 되는데 테두리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이 종이가 인쇄 경계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테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인다는 거죠.
일부러 안 보이게 넣은 거다.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 안 그렇게밖에 볼 수 없네. 네. 사진들 좀 보겠습니다. 사진들. 그냥 정말 이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정말 이 그 재검표의 중심인지 착각이 될 정도로 사람 인물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쨌든 봉인은 잘 됐다. 우리 대법원은 이 그 증거 물품들에 대해서 뭐 일부 뭐 선관위가 들어와서 바꿔치기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에 마치 아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는 걸 상당히 어필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봉인 상태를 아주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대법관이 직접 봉인 상태를 일부 손수 이렇게 높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손수 지금 뭔가를 확인하고 있다 이런 걸 상당히 지금 강조해서 이제 어필해서 보여주는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선거인명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인명부에 봉인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선거인명부에 봉인이 어떻게 문제가 돼 있었는지 선거인명부에 봉인이 문제가 된 부분을 클로즈업에서 보여줄 생각은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없나 봅니다. 이 조서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선거인명부에 이 내용 중에 분명히 있거든요. 선거인명부에 봉인 상태가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리고 그 안에 보면 투표록에 어떤 부분이 이제 수치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 그 수치가 안 맞는 부분을 찍어야죠. 없습니다, 수치가.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흑백으로 또 있거든요, 흑백. 여기도 없습니다. 조서 내용에는 글자가 텍스트 형태로는 있는데 이 투표록에 있는 부분이 그게 없다는 거거든요. 뭐, 그러니까 이제 어이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여기 쭉쭉쭉 보시면 빳빳한 투표용지 이것도 좀 클로즈업에서 찍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런 부분도 없고요. 보면은 이 대법관이 수시로 나오는 걸로 봐서 대법관께서 이제 하시는 거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지면을 좀 사진을 넣고 싶었다. 신문 기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이 접착제로 해가지고 접착제 그 인쇄소에서 사용하는 접착제 같은 추정이 되는 물질들로 투표지가 세 개가 붙어 있는데 이거 보시면 세 개가 붙어 있는 걸로 보입니까? 아무리 봐도 잘 안 보이는데 두 개로만 보이거든요. 이게 접착제가 노란색 접착제도 같이 보이도록 확대를 했어야죠. 아니 이렇게 QR코드로 쓸데없이 14장을 쓰지 말 14페이지 쓰지 말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만 클로즈업 해도 이게 배춘입 투표지 이게 잠깐만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배춘입 투표지를 이게 배춘입 투표지도 몰랐어요. 확대를 해보니까 배춘입 투표지가 맞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야 겨우겨우 보이고요. 이 글자가 보입니까? 민경욱이란 글자가 보이나요? 정의라는 글자도 보이지도 않고 이게 이렇게 힘이 이렇게 흐릿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선관위에서는 선관위 입장에서는 그럼 대법원이 그러면 이렇게까지 흐르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 선관위의 입장을 왜 대법원이 이걸 들어줍니까? 이걸 분명히 가까이서 찍은 게 있거든요. 여기서 찍는 사진사가 정말 열심히 찍었습니다. 사진사가 열심히 찍었는데도 굳이 이렇게 멀리서 찍은 것만 골라서 넣을 수가 있느냐. 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좀 마지막에는 정말 제가 이거 보고 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그 일부만 그 봉인을 해놓고 나머지는 선관위가 싹 가져간 것에 대해서 뭐 옆에 계신 분은 왜 웃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선관위 직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오늘의 이 모든 이 진행 상태가 결국은 우리로 봐서는 스모킹건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에 이 조서로 봤을 때는 조서 내용만 봐서는 스모킹건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흡족해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그럼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대로 된 사진은 하나도 없다. 이 선거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사진은 결국은 증거들은 이 조서에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선관위가 뭐 실수를 해서 300장을 필두로 해서 많다든지 적다든지 엉망진창인 거 수치적인 부분에는 그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 기본적으로 이 조서의 모든 전체적인 흐름은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결국은 귀결되도록 그렇게 생각이 들도록 만들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배춘집 투표지를 조금 이제 상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배춘집 투표지는 최대한 보정을 한 게 이겁니다. 확대를 하고 보정을 한 게 이제 이거고요. 어쨌든 이제 이것도 가짜가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게 이건 맞습니다. 제가 본 게 이건 맞고요. 다른 분들도 아마 이제 기억을 되돌아보면 이게 맞을 겁니다. 저는 제 기억에는 확실하게 맞았다. 왜냐면은 제가 기억한 특징들이 있었거든요. 특징들이 민생당이라는 글자가 확실하게 있었다. 제가 이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녹색이 흐릿했다. 얼룩덜룩했다. 흐리면서도 얼룩덜룩했다. 그리고 녹색이 의외로 이게 녹색이 차지하는 면적이 많지는 않았다. 이런 거였는데, 아니, 그러면은 조슈아는 왜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생당이라는 글자를 넣어야 되는데 민생당이라는 글자를 넣으려다 보니까 올라가거든요.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녹색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러면 녹색을 줄이고 민생당을 없앨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민생당에는 글자가 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좀 올려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게 민생당이라는 글자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유출된 것을 보면 녹색이 적은데 녹색이 왜 이렇게 많아졌냐? 제가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인쇄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이 투표지 자체가 하단만 이제 확대해 본 건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실제 출력이 된 사전투표, 앱선 프린터에서 출력이 된 비례투표 용지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비례대표란 글자하고 민생당이란 글자하고 중간에 글자가 한 줄 더 들어갈 만큼의 줄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비례대표랑 민생당이 붙어 있죠. 심지어는 겹쳐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들어갈 때 인쇄에 문제가 있어서 구겨져서 들어간 겁니다. 구겨져서 인쇄가 된 거다. 근데 앱선 프린터에서 이렇게 만약에 줄 간격이 이렇게 무시가 될 정도로 겹쳐질 정도로 구겨졌다고 하면은 이렇게 구겨진 정도면은 잉크젯에서는 중단돼 버립니다. 아예 구겨져 가지고 중단돼서 그냥 토해내 버립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구겨졌음에도 끝까지 인쇄가 됐던 것은 인쇄기에서 인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봐도. 그리고 이게 줄이 다 어긋났다. 이거 왜 그럽니까? 인쇄 전문가가 다 얘기해 줬습니다. 들어가면서 구겨면서 밀려 들어가니까 구겨지면서 그 좌우 이제 그 수평이 틀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긴 첫 번째 줄은 1도, 두 번째 줄은 2도, 네 번째 줄은 4도가 틀어집니다. 다 제각각 다 틀어진다. 이런 부분이 인쇄 흔적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국회의원 할 때 국회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두 줄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확실하게 보시라고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갈라진 것 그리고 여기 민생당이 된 쌍시옷으로 된 부분 이 부분도 인쇄에서의 특징이다. 인쇄가 이제 잘못될 때 이런 특징들이 나온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길래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하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비례대표를 들어가서 인쇄가 잘 되다가 중간에 처음 들어갈 때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갈 때 비례대표가 그 청인이 빨간색이면 인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앱선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인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만약 기독자유통일당에서 비례대표를 까면 다 위조가 뻔하게 나올 겁니다.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고 비례대표한테 들어갔다가 처음에 들어갈 때 일부 찢겨지면서 찢겨지는 것이 막 밀리면서 구겨지면서 나와서 걸렸다. 어디서? 3번 통에서 걸린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번 통에서 걸려 있다가 다 이제 찢어진 걸 다 빼냈습니다. 빼냈는데 윗부분에 일부 조각이 이 통 안에 남아 있었다. 그걸 확인을 못 했던 그 가이드라고 있는데요. 가이드라는 곳에 걸려 있는 일이 흔하다고 합니다. 가이드에 이제 걸려져 있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비례대표는 그 찢어진 건 다시 인쇄했겠죠. 그리고 비례대표는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역구 종이가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제 지나가는 식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오른쪽에는 새 종이가 들어가는 거죠. 새 종이가 쭉쭉 들어가면서 인쇄해서 왼쪽으로 나오게 되는 순서로 들어가는데 3번 표통에 있는 게 2번 통으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3번 통에 있는 게 어떻게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2번 통으로 다시 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가 종이가 들어갈 때 바람으로 세게 불어넣어가지고 종이를 띄워서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집어넣는 뭐 시다판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으로 해서 집어넣기 들어가는데 바람이 계속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작은 종이들이 막 날릴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2번 통으로 다시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대로 된
인쇄가 되는 과정에서 그 비례대표가 이미 얼룩덜룩하고 찌그러지고 찌그러졌던 그 조각이 들어가서 맞물려서 인쇄가 된 겁니다. 인쇄가 되는데, 인쇄가 되면, 그러면 첫 번째 종이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종이는 이 찌그러진 그 비례투표 용지가 붙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지역구에 비례투표 용지가 찢어진 게 붙어 있는 상태로 첫 장은 나왔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이제 블랭킷이라는 게요, 특히 노란색이 좀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노란색이 잉크가 연하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이 찢어진 비례투표 용지가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인쇄가 됐다고 하면은 이 노란색은 연하기 때문에 다른 잉크들이 오히려 묻어버릴 수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있는 이 위에 있는 이 색들이 오히려 블랭킷 여기 안에 묻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최하 40장은 계속 이게 인쇄가 된답니다. 이런 식으로 인쇄가 계속 된다는 겁니다. 40장이. 그리고 많게는 100장까지도 가능하답니다. 대신 점점 연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이게 실수로 이런 이 용지가 인쇄가 됐다고 한다면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주 연하게 돼 있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배춧잎이 더 여러 장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만약에 이제 공개를 빨리 이제 해야 된다고 미더님도 막 상당히 지금 고생하고 계신데 검찰 수사든 어떤 과정이든 이게 제대로 다시 공개가 된다면 망점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종이 재질이라든지 두께라든지 잉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실제 잉크인지 아니면 인쇄소에서 사용하는 잉크인지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확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대위님 말씀 뭐 더 할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중앙선관위하고 대법원, 중앙선관위가 대법원이 지금 아직도 자신들이 이 투표지를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 재판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 투표의 이 주인은 사실 이 투표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어떤 한 국민이고요. 그래서 중앙선관위, 그 다음에 대법원이 이 투표지를 가지고 보여주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 주권을 아주 그냥 심각하게 침해하는, 저는 범죄 행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반헌법적인 아주 악행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우리 선거인데, 국민의 선거인데, 투표지 한 장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 일란 복사도 하지 않는 이런 이것은 법원의 권한이 아니라 이것은 법원이 마치 이 선거가 자신의 자신의 소유물인 양 이렇게 하고 있는 아주 이렇게 폭행이다, 폭력이다, 범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죠. 네. 예, 마지막 주제로 다루죠.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꼭 마지막에 해야 된다고 이제 미대위님 의견을 마지막 주셔가지고. 주장입니다. 마지막 예, 투표록입니다. 투표록. 투표록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이제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대한 얘기는 미대위님 좀 얘기 예, 하시죠. 네, 지금 이 투표록을 이렇게 첨부한 이유는 사실은 앞에 있는 일장기 투표니 아니면 배출입 투표니 이런 것이 나왔을 때 투표록에 그 이상이 기록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투표할 당시에부터 이미 이 투표지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추잎 투표지, 중첩 인쇄지가 투표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투표를 하기로 함 이렇게 해서 도장꽝 누가 홍길동 사인을 했다면 그러면 이것이 뭐 일장기 투표니 뭐 아니면 배추잎 투표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표를 할 때 이렇게 이상한 투표지가 나올 때 항의가 들어올 때 이것을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기록하게 돼 있는데 여기 투표록에 보면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것을 기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투표록이 공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투표록에 아주 놀라운 기록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여기 보면 4시 50분 전후 등재번호 1857 이분께서 남편 누구와 투표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이 수령인 안에 이렇게 이 땡땡님으로 아예 사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다른 사람이 와서 투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일 선거 때 신분증과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신분증과 얼굴을 보여주고 이 땡땡님의 이름만을 찾아서 사인합니다. 자, 그런데 이 땡땡이란 이름이 중복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런데 여기 기록을 보면 동명이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결국은 이번 4.15 총선 때 실제적으로 이 가짜 투표 조치도 집어도 넣었지만 이 가짜 투표를 하는 인간들이 가짜 신분증을 들고 선관위를 이곳저곳을 굉장히 많이 누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선관위에서 CCTV가 있었다면 이 범죄자들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땡땡이란 분이 투표권이 박탈됐습니다. 투표권이 박탈됐는데 이 투표권이 박탈됐는데 중앙선관위는 이 선거를 이 선거 범죄자 가짜 투표하고 간 인간 이 사람을 수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검찰 경찰이 나서서 CCTV 주변의 CCTV라든지 인상착의라든지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 땡땡이라고 사인한 사람의 인상착의를 물어서 이 범인을 이 가짜 투표자 이 범인을 잡았어야 되지만 선관위는 이것을 기록만 하고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선거 범죄를 방치한 중앙선관위라는 거죠. 그래서 선거 범죄를 방치한 선관위인데 사실은 저는 선거 범죄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공범이었다. 이 가짜 투표지를 하는 사람들과 한 패거리였다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록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몰랐던 거죠. 선관위의 직원이 아니고 그냥 동사무소에서 차출되어 있는 투표 그 사물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는 이 직원은 어리둥절하게 기록만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기록을 남겼는데 모든 공무원은 범죄 사실을 인지를 했을 때 고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선거 범죄입니다. 신분증을 위조로 해서 타인의 선거를 가로챘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 범죄고 투표 위증감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선거 범죄이기 때문에 바로 고발을 해서 이것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경찰청장입니다. 여기 보면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호송경관 임현재라고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이 경찰이 지난 4.15 총선 때 이런 무수한 범죄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청장이라는 놈이 이 범죄를 그냥 눈감아버린 거죠. 그리고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15 총선에 이 범죄자는 결국은 경찰청장이라는 겁니다. 이 경찰청장을 저는 3.15 부정선거의 범죄자 치안 그때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네. 그 치안 담당자가 사형을 당한 것처럼 이번 선거 범죄도 마찬가지로 경찰청장이 사형당할 수밖에 없다. 이걸 근거로 했을 때 저희는 사형 반드시 선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너무 객한 발언을 하셔가지고 유튜브에 있는데요. 예. 그리고 두 번째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한 번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이 나지 않고요. 3163, 등재번호 3163, 김땡땡 분이 마찬가지로 옵니다. 오는데, 마찬가지로 서명이 되어 있고요. 타인이 투표를 했습니다, 벌써. 그리고, 주위의 선거구를 다른 동투표소도 동명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없습니다. 동명이인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실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거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김땡땡이란 분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설명을 요구하는데 선관위는 설명을 요구함 이렇게 기록하고 지금까지 형사 고발을 해서 이 범인을 추적하고 있거나 이 범인을 잡았다거나 이런 기록 이런 일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15 총선 때도 경찰 그다음에 여러 선관위 공무원
그다음에 여러 이 공무원들이 합작을 했기 때문에 3.15 부정선거가 가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15 부정선거를 둘러싼 이 범죄의 행각에는 경찰이 일정 부분 공헌을 했다. 경찰이 묵인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아침부터 이런 방송을 들으셔가지고 참 낙담하신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 뭐 저희들이 이제 일어난 사실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실상을 좀 아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겠는데, 조슈아님 이제 그 네. 마무리에 좀 예, 조금만 여기 해당되는 걸 저도 조금 덧붙이고 싶은데요. 예. 이건 지금 선관위가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도 뭐 물론이지만 재검표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조치라든지 어떤 검증 절차가 필요했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투표를 안 했는데 이미 투표가 돼 있다는 것은 투표에 관한 조작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가 이 신분까지 위조를 했다는 사안인데 이것은 재검표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인천 연수구 일단은 인천 연수구 의뢰 지역에 하는 거지만 이 투표가 문제가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중요한 재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중요한 내용을 누락했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아까 이제 미디어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투표록을 따로 그 집어넣기를 원했던 것은 일장기 투표용지라든지 이런 기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넣어달라는 거였는데 상당히 놀랍게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재검표할 때 그 투표록에 어떤 부분에 문제사항 같은 것이 있었는지 기본적인 사항 체크도 선관위는 뭐 아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했을 수도 있지만 덮고 싶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 재판에서 제대로 된 어떤 조치라든지 검증 절차가 없었다. 왜냐하면 숫자만 세고 끝낼 게 아니라 이 그 투표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려면은 당일 투표를 할 때 신분 확인 절차 같은 것에서도 문제가 없었는지도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때까지는 재판에 안 했다. 이때까지 안 했으니까는 앞으로 이번도 안 하고 앞으로도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상당히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재검표에만 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 신분 위조한 사람을 이게 중국 사람이 한 건지 한국 사람이 한 게 맞는 건지 그 신분증은 어디서 난 건지 어떻게 위조를 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든지 이제 고발 고소까지도 돼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걸 동시에 진행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유령 투표지가 전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 위조된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또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유령표를 기표해서 투입한 사람이 있었다는 내용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예. 근데 그 당일 투표가 조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당일 투표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당일 투표에서 만약에 한 민주당이 한 10% 5% 정도 조작이 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사전 투표 조작은 당일 투표의 득표율을 근거로 해서 민주당을 뻥튀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일 투표를 조금만 조작해도 사전투표에서 많이 조작할 여지가 생기는 그런 문제점도 또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당일 투표 조작에 대해서도 꼭 이제 확인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당일 투표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감시하는 이렇게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세 명의 그 이렇게 줄무늬 이렇게 옷을 입은 뚱뚱한 여성분 세 분이 이렇게 실제로 투표를 하는 행위가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모의하는 듯한 행동, 그래서 투표소를 들락날락하면서 이상 행동을 하는 그 이렇게 투표자들을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투표소 1투표소와 2투표소의 영상이 동시에 두 개 다 있었다면 확인이 가능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투표소에서 나와서 다시 2투표소 들어가고 2투표소에서 나와서 다시 3투표소로 나가는데 신분증을 여러 개를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들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요. 이 세 사람 모두 다 조그마한 가방을 들고 있었고 거기에서 만약에 신분증을 여러 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표소를 들락날락하고 있었다. 그런다면 충분히 이것은
지금 위조 투표, 이렇게 가짜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권을 빼앗는 이런 행위가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게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뿐만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제보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이렇게 투표하지 않았음에도 투표, 사전선거에서 투표한 것으로 나온 사람도 있었고요. 지금처럼 당일 투표를 한 사람도 나온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표권이 박탈된 사람들이, 지난 4.15 총선에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았고요. 이것은 전수조사에서 확인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투표권이 박탈됐다는 이야기는 이미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평등권을 완전히 침해해버렸다는 겁니다. 평등권을 침해했고 그리고 헌법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중앙선관위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권조차도 보호할 수 없는 이런 무능력한 기관, 이런 기관은 폐지해야 됩니다. 당장 폐지해서 이 국민의 투표권을 지켜야 됩니다. 두 사람의 어떤 투표권이 박탈됐지만 앞으로 5천만의 국민의 투표권이 박탈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오늘 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원하시면 어제 방송했던 1부하고 또 오늘 2부를 함께 보시게 되면 더 소상하게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에서 보는 이 소위 그 유령 투표지 문제는 조서의 본론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론은 56쪽인데 56쪽 가운데 10쪽, 10페이지 분량이 이제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 10페이지 가운데서도 대부분 앞에 뭐 절차가 어떻고 누가 참관했고 몇 시에 했고 이런 부분을 빼고 나면은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3페이지가 이 중대한 그런 6월 28일 그 검증기일에 관한 검증조서가 실질적인 내용이 3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번 선거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그런 핵심 쟁점 사항들은 이 검증조서에서 다 빠져 있다. 예, 그런 점 때문에 이거를 뭐 며칠간에 걸쳐가 좀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영상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실제적 진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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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